안녕하세요. 저는 십수년간 공간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이정란이라고 하고 올해 8월에 삶을 바꾸는 공간 스타일링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미술대학교 이제 공예과에서 도자를 전공했어요. 네네네. 저와 이제 10살 터울 지는 언니의 네네. 언니가 이제 회화과를 전공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십수년간 주거공간 인테리어 회사에서 공간 스타일리스트로 오래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 스타일링과 이제 세계적인 이제 디자이너 가구를 소개하고 또 가구 트렌드 강의를 병행하면서 네네. 진행을 하다가 시각이 굳어지지 않을까 혹은 그런 거에 대한 내연을 좀 확장하자 하고 생각이 들어서 네. 늦깎이로 동대학원 네. 이제 공간 디자인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회사를 이제 다니면서 네네. 본교 이제 산업대학원 공간 디자인 5학기를 네. 전공을 했는데 늦깎이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마일리지가 네.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학생들이 저를 교수인 줄 알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전공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배움에 대한 애정과 갈증 그리고 가구 사랑이 좀 남다르죠. 앞으로도 네. 꾸준한 공간에 대한 시각과 그리고 이제 열정으로 공간 재발견에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제 일단은 그 도자를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건 도자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도자기. 도자. 네, 현대 도자인데요. 네네. 뭐 기본적인 그 수성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네네. 원래는 사실은 제가 미대를 입시를 받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칼라를 뭐 1년에 정말 세 박스 이상을 쓰면서 그렇게 칼라 공부를 해서 네네. 칼라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색채를 좋아해서 네네. 아 그래 그 도자를 들어가도 소송에 의해서 칼라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 기대를 했다가 네. 웬걸요 들어갔더니 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불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다고 할 수도 네네.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제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렇게 칼라 때문에 왔는데 섬유과를 갔어야 했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칼라에 대한 그 뭐죠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런 쌓여진 감각이라 그럴까요? 그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대를 공익과를 어쨌든 들어갔긴 네네. 했는데 그걸 이제 전공으로 살리지 못했고 그래서 나와서는 다른 그 뭐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유통회사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좀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외국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거기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워낙에 제가 그 공간을 꾸미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고 잘 꾸며주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그 주변 사람들 지인들한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그 인테리어를 디자인을 하게 됐었거든요. 와. 그렇게 하면서 가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은 그 도자에서 이제 인테리어 가는 거는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닌 거죠? 그렇게 드문 케이스죠? 아니 그러니까 뭐 꼭 전공이 꼭 뭐 도자기를 하든 무슨 과를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감각을 다루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뭐 디자이너라고 해도 꼭 뭐 미대를 나오거나 뭐 그쪽 전공 실내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감각 갖고 뭐 하물며 뭐 무용과 나와서도 또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공을 물론 하면 좋지만 그거보다는 자기에 대한 관심 같은 거가 조금 더 이제 개발이 돼서 발전이 돼서 전문가로서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부터 좀 작가님 감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우리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그 미적으로 발달하신 분이어서 우리 큰 언니도 이제 좀 당연히 이제 회화를 전공해서 저는 조금의 DNA를 조금 좋은 거 타고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 또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되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 그 삶을 바꾸는 공간 스타일링이라는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십수년간 이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다 보면 사람이란 나름의 기량과 그리고 축적된 경험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일에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분들에게 아, 좀 알려주고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오래 같이 일한 관계자분들도 네. 책을 좀 써보라고 저한테 권하기도 했고 특히 공간을 바꾸고 싶을 때 좀 네. 막연하게 이런 그쵸. 사람들은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네네. 고민도 될 때 기존의 가구를 기존의 방식대로 배치하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욕구를 가진 분들을 네. 공간을 재발견하도록 부담 없이 네. 편하게 읽어나가는 아, 내비게이터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싶었죠. 네네. 그래서 새로운 가구를 사기보단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사는 공간을 돌아보고 네네. 갖고 계신 가구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가구를 재배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문가로서 제가 쌓은 어떤 그 노하우를 풀어서 네네. 다른 시각으로 공간을 바꿔보고자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제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그쵸, 요소들이 예. 있지만 네. 먼저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수잖아요. 그 무엇보다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네. 취향을 발견하도록 이끔으로써 공간에 놓여진 가구와의 관계 그리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취향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아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로서의 어떤 방법을 이 책을 통해 알아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공간 스타일링에 이제 네. 제가 갖고 있는 현장 경험과 스토리텔링과 에피소드도 풀어놓고 또 일반 전문서적처럼 너무 딱딱하지 않게 여행을 떠나듯 느긋하게 읽어가기를 의도했어요. 네네. 그 특별히 이제 공간별 가구 스타일링 비법과 네. 그 요즘 트렌드인 가구를 통해서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세계적인 가구 디자이너들을 전지적 사심을 네. 사심으로 제한된 네. 지면에 소개하면서 조금이나마 이제 안목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고 또 이러한 소소한 변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함께 네. 나누고자 이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네. 비기너들에게는 공간 참고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역할을 이제 하기를 기대하면서 에세이처럼 공간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주고 또 안목 높은 디자이너 가구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마치 다섯 고개를 넘듯이 마지막에 편안한 쉼을 주어 자기 공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이제 소망하면서 네. 책을 완성했습니다. 작가님이 그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은 네. 어떤 일 하신가? 그냥 뭐 빈 공간을 새롭게 꾸며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뭐 누군가 바꾸고 싶다 얘기하면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간 스타일리스트로 네. 공간 스타일리스트는 공간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네. 얘기가 나오겠지만 공간을 채우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가구라든지 소품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패브릭 그 다음에 네. 뭐 그림 그 모든 것을 이제 망라해서 네네. 그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주거 공간만인가요? 아니면 상업적 공간인가요? 저는 이제 지금 주거 공간을 하고 있지만 네네. 또 상업 공간에도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네네. 그거에 대한 스타일링은 또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새로운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공간 스타일링 하시는 분을 부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작가님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도 어떤 분들이에요? 저는 일단 회사에 네. 소속이 회사에 이제 일을 하면은 회사에서 네. 만나는 그 고객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분들의 집을 네. 아까 얘기했던 그 홈퍼니싱을 통해서 네. 전체적인 완성도를 이끄는 일을 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네. 하는 일에 대한 이제 얘기가 뒤에 네. 나옵니다. 네. 설명드릴게요. 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는 우리 삶에서 뭔가 공간? 이 공간이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이제 광의의 의미이긴 한데 네, 네. 우리가 몸담은 주거 공간은요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을 표현하는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정체성은 네.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냉정한 질문을 요구하죠. 먼저 지금까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었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지? 네, 네. 더 나아가 나는 어떤 공간에 살고 싶지? 다양한 욕구와 어떻게 보면 내면의 속깊은 대화가 들려올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사는 집이라는 주거 공간은요, 우선 사람이 원하는 다양한 욕구와 그리고 행위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거주자의 공간을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로 긴요하게 이제 연결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인테리어의 설계와 가구의 적절한 배치는 네. 삶의 편의를 위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은 거주자의 편리를 위한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그쵸? 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품는 공간에 뭐 작은 의자 하나, 소품 하나를 사더라도 이왕이면 나의 취향을 드러내고자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즐거움이 반영될 뭐 당연한 주거 욕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개인의 공간을 사실은 이제 요구하기 시작한 건 20세기 들어서부터라고 합니다. 네네네.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서요. 네. 공간의 개념은 점차 약해지고 집이 사무실로, 사무실이 집으로 변신할 수 있는 이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제약이 사라지면서 오늘날 공간은 일종의 오픈 플랫폼이 돼가고 있죠. 이렇게 된 만큼 이제 공간은 늘 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이게 이제 프랑스의 산업 디자이너 부올렉 형제의 말의 말인데 이 말에 저는 이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정된 이제 공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멀티플하고 능동적이며 또 능숙한 유연함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공간을 채우는 물건도 개개인에 맞춰서 디자인되어야 하는 맞춤형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 공간은요 오직 거주자만의 특화된 공간이어서 어느 공간에도 정답과 오답은 없죠. 다만 편리함과 거기에 감각이 플러스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가치는 결국 거주자가 만드는 것이고 또 그것의 편안함이 가치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은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그 표현이 그 들으시는 분은 언뜻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한 게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 랜선 집들이 많이 하잖아요. 뭐 저번에 보니까 무슨 연예인 밝혀도 돼요. 밝혀도 됩니다. 오혁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오혁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분의 집 이렇게 꾸민 거 잠깐 랜선 집들이 해갖고 이렇게 봤더니 정말 본인의 취향이 오롯이 드러나는 그런 가구들을 선택해서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요즘은 정말 자신의 취향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자신의 취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 공간을 꾸미는구나 채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자기 공간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간을 채우는 뭐 가구나 소품들로 이제 정체성을 파악하는 건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공간의 배치, 배치를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런 가구들을 픽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품 같은 것도 자신이 좋아서 자신의 기호를 담아서 또한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그냥 일단 집이 넓다. 그리고 집에 상강이 보이네. 뭐 그리고 이제 와 되게 깔끔하다.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만 받아서 사실은 뭐 취향이나 정체성이 잘 무당한다는 게 언뜻 듣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신의 취향을 일단 알아야 돼요. 요즘은 뭐 보면은 뭐 플렉스한다 그러잖아요. 플렉스한다는 게 뭐 물건 명품 하나 사갖고 플렉스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은 자신의 취향을 드러낼 줄 아는 게 그게 이제 세련된 플렉스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분들은 요즘은 정말 너무나 자신의 취향들을 잘 드러내고 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취향이 없어요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자기가 뭐 물건 하나를 픽업했었을 때 그걸 좋아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고 어떤 디자인에 끌려서 그 물건을 샀듯이 그 물건 하나도 자신의 취향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혹은 그쪽에서 조금 더 자기가 뭐라 그럴까 밀도 있는 그쪽으로 나가게 된다고 보면은 취향을 갖추고자 하는 또 본인만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있지만 요즘은 MZ세대들이나 너무들 자기들의 취향을 잘 대변하고 드러내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집을 선택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뭘 그렇죠. 질문 이런 거 다 취향이 묻어나는 그렇죠. 거라는 자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국민의 55%가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아파트라는 공간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특별하고 네. 거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작가님이 보시기에 아파트의 구조라든지 아파트의 주거 문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네. 주거 문화의 50 내지 60%를 네.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라는 네.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는 네. 거죠. 사실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또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사는 사람 민족이 없을 네.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이 아파트는 벽체를 네. 지지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력벽이라서 네. 그 내력벽이 있어서 변형이 자유롭지 못한 제약과 함께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 네,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일반 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용도 변경을 하기가 쉽지 않고 네. 또 그래서 한 공간의 재미를 만들어내기가 더욱 쉽지 않죠. 그래서 네. 다 같이 정형화된 구조의 이제 단조로움이 따릅니다. 네네네. 작년에 이제 리빙 잡지에서 네네. 유명한 건축가 한 분이 이런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인용해서 대신할까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공간은요 안방, 건너방, 사각채 등에 의한 공간을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양 문화가 유입되면서 거실, 주방, 침실 등 공간의 기능적인 부분만 강조. 한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아파트라는 공간 구조는요 네. 특수성에 의해서 네. 해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네. 쓰임에 맞는 인간 중심적인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즉 유기적인 재배치로 가치 있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공간의 쓰임은요 기능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각자의 공간을 바라보는 유연한 재배치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네. 사람의 관계를 개선하는 연결된 공간으로 먼저 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은요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는 네.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안한 일상이 담겨지는 집은요 네. 거주자의 즉 사용자의 편리에 의해서 재단한 잘 맞는 옷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은 그저 그냥 나를 품고 돌아서서 또 쉬고 싶고 또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뭐 집이 딱 이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따른 그 곳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휴식을 갖고 쉼을 갖고 또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의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아파트의 주거 공간은 제약이 좀 따르긴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제가 책에 쓴 것도 그냥 기존에 변화될 수 없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 문제 삼지 말고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든 새로운 방법으로 재배치를 해서 또 새롭게 느껴지도록 한번 해보자 라고 제가 이제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아파트라는 거는 이게 물론 저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장점이 크다고 생각해 단점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적으로 이제 그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우리 같은 사람도 정말 지세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디지털 세대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서 태어난 맞아요, 애들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저의 연령 정도 되는 사람은 일반적인 집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주택이라는 그 문제 같은 것들도 알고 있고 네. 또 아파트가 주는 편리성도 또 알고 있으면서 네네. 또 반면에 아파트가 주는 그 답답함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큰 이제 집에서 있었는데. 네. 앞마당이 넓었어요. 그 유실수가 좀 있고 그래서 탁 트인 그 공간이 있었고 또 강아지도 또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했었고 그 추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아파트가 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베란다 정도밖에는 외부에서 그렇죠 그런 공간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제 장단점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래 정말 나는 주택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그쪽으로 가실 거고 또 아파트에 익숙해져 있는 분은 또 거기에 따른 뭐 편리사항들이 있잖아요. 안전하고 또 뭐 물론 문을 딱 닫으면 현관문을 닫으면 외부 세계에 완전히 분리되고 뭐 주변의 이웃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안전 가옥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팬데믹에 의해서 그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 기존의 공간에 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한 게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얘기 뒤에 네. 가서 하죠.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현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화된 이제 구조, 그렇죠. 아파트가 대부분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제 가구가 공간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만약에 뭐 일본이나 뭐 서양 같이 아파트 비중이 낮은 곳은 가구가 아니고 집 자체가 이제 더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크게 나타나나요? 그거는 나라마다의 또 문화적인 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또 거기는 또 굉장히 공간이 협소한 데 사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미니멀한 것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네. 상황에 따라서 뭐 집이라는 구조하고 네. 그리고 그걸 채우고 있는 공간의 가구라든지 이런 것도 또 다 이렇게 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가구가 공간의 중심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 너도 나도 이제 집안 꾸미기에 진심이. 그쵸, 예. 집에서 불안한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쵸. 예. 부천계 코로나19로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네네네. 더 그랬고, 네. 자기 공간에 막 눈뜨기 시작한 관심층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아졌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채우고 구성하는 요소 중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네네. 제 경험으로 그건 네. 가구입니다. 가구. 대부분 가구는요 가족 라이프스타일의 취향과 네. 공간에 필요한 쓰임에 맞게 채워지게 그쵸. 되잖아요. 네. 가구란 이제 정의를 좀 해보면 네네. 실내에 놓이는 모든 종류의 집기를 총칭하는 개인과 건물을 연결해주는 공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인테리어는요 하늘 네. 금전을 들여서 진짜 멋진 마감재를 다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구는 이동이 가능한 공간 표현 수단 중 하나이고, 이사를 갈 때 뭐 싹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가구의 중요한 기능은 우리의 신체에 이바지하는 네.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가 한 말처럼 가구는 딱한 생활 기계가 될 수도 있지만 가구가 가정마다 이제 필수적인 이유가 있죠. 네네. 무엇보다 매일 옷을 입듯 내 신체와 제일 먼저 그쵸? 맞닿는 네. 밀착 기능으로서 내 몸을 지지하고 그리고 받쳐주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편안한 가구를 찾고 있잖아요. 삶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도 또 생활 방식 전반에 가구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공간을 개성 있게 살리는 오브제 역할도 네. 수행을 하지요. 집에 그 첫인상을 또 좌우하고 또 거실 전체의 스타일을 결정짓는 중심이 그래서 가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가구가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공간의 가장 큰 면적과 부피를 차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 디자인의 형태 등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는 또 완전히 달라지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네네. 공간은 또 달라지듯이요. 네. 네. 이렇게 가구는 가족의 사는 방법과 취향에 맞게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요. 가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를 네. 자기를 대변해주는 확실한 아이템으로서 뭐 연예인들 랜선 집들이 보면 난리 났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자기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네. 공간에 공간에 놓여 있는 가구로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듯이 뭐 조명과 커튼, 뭐 침구와 카펫, 네. 뭐 요즘은 이제 식물 플랜테리어라 그래서 식물 네. 등과 함께 집안을 꾸며주는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 이제 가구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을 보면은. 요즘에는 뭐 다 붙박이장으로 해서 아예 세팅돼서 들어오는 것도 많고 심지어는 뭐 이제 냉장고까지 다 이제 세탁기 마저 들어가잖아요. 예. 네네. 이런 네네.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단은 가구로 뭔가 자기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어려워지고 표준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제품 가구라는 네. 게 사실은 어떤 그 대량 생산에 의한 제품들일 수도 있고 또 뭐 빈티지로 소량으로 넘어가는 제품들도 네. 있지만 그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네. 물건을 만약에 하나를 구입을 했다고 하면 네.
사실은 요즘 보면 연예인들이나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네. 뭐 오늘의 앱이나 이런 걸 보니까요. 네. 거의 뭐 이제 판매하는 것들도 거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쉽게 구입할 수 있게 그쵸? 좀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평균적인 느낌? 네.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에는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미니멀리즘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대부분 뭐 한 30대 정도 되면은 네. 그냥 미니멀한 그런 공간을 선호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데 거기에 쓰여지는 가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드러난 뭐 카피 제품도 있지만 또 오리지널 가구를 들여놨을 때도 네. 거의 비슷한 느낌의 또 가구로 채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다르고 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똑같은 의자를 놔도 네. 그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개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간 속에서 자신을 네. 드러낼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네. 자기 취향이 더 많이 가미가 되고 네. 더 많은 취향을 드러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네. 더 그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이긴 한 네. 미드 센츄리 모던 가구 스타일 같은 뭐 빈티지한 쪽에 더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더 많이 가구를 더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꾸밀 수 있듯이 네. 자기가 어디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알고 네. 그리고 그쪽에서 선택하는 그런 가구들은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고 네. 또 공간마다 좀 뭐죠? 맛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공간의 그 변화를 일으킬 때 가구를 바꾸는 방법하고 이제 재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더 큰 변화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뭐 꼭 내가 공간을 변화시키려면은 뭐 가구를 완전 다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재배치만으로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아, 네. 제가 책에서 쓴 것도 네. 기존의 가구를 어떤 식으로 새롭게 재배치를 네. 해보느냐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자기 취향을 일단 먼저 발견을 하고 네.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기존의 시각이 아니라 네. 좀 더 다른 시각으로 한번 해보자 자기 한계를 한번 시켜보자라는 의도에서 제가 그 책을 썼는데 네. 기존에 있던 물론 가구를 사올 수도 있지만 네. 기존에 있는 가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일단 그렇게 내가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그 공간을 제한되어 있지만 내가 의자 하나를 바꿔봄으로써 네. 혹은 의자를 뭐 거실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뭐 안방 쪽으로 가져갔다라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사소한 행위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공간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하는 네. 네. 그 의도를 좀 갖고 있었죠. 이제 공간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들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네네. 그래서 공간의 이제 변화를 원한다면 저는 네.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꿈꿔왔거나 네. 동경했던 네. 이미지를 보면서 네. 분명히 다른 곳을 쳐다보면. 쳐다보면서 다른 삶을 분명히 꿈꾸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라이프 네. 스타일을 상상하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상상하거나 구상하던 이상적인 이제 이미지를 찾아서 자료를 네.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꿔왔거나 어디선가 취향적 소스를 좀 찾으면 되는데요.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구체적인 이미지를 네. 내 파일에 담기만 하면 되잖아요. 보통 이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그쵸? 있죠. 그래서 네. 요즘은 참 친절하게도 클릭 한 번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인테리어 소스 어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요. 일명 드림보드라는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보드판이 있다면 뭐 어디서든 가져온 뭐 출력된 자료를 이제 두서 없이 붙여놓고 자주 보면 되는데요. 보드판이 뭐 없다 그러면은 네. 냉장고에 뭐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네. 뭐 출력된 그 자료를 두서 없이 붙여서 자주 네.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네네 각인시키기 위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이 잠정적인 어떤 취향의 컨셉이 될 수 있고 사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내 공간에 이동시키거나 구현시키고자 하는 청사진을 실행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스토리를 담은 네. 공간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도록 네. 액션 플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즐거운 사람의 뇌는 네. 그림으로 형상화되어 오래 기억된다라는 기억되고 이제 실현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 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미니멀리즘 뭐 인테리어 관심 있다 하면은 인터넷에 그걸 쳐보는 겁니까 일단? 그렇죠. 쳐보고 거기 나오는 이미지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나도 저렇게 꾸며보고 싶다라는 이미지들이 그렇죠. 생기는 거고. 동기도 부여되면서 예. 또 아 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마음에 드는 컷들을 이제 드림보드에 붙이고. 그렇죠. 출력을 해서 드림보드에 네. 붙이고 자주 이제 매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아 내가 진짜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좀 네. 굳혀지면서 아 내가 그 조금 더 그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더 다른 것으로 이제 행동을 좀 넓힐 수가 있죠. 네, 옮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감각이 진짜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인터넷에는 좀 수만 가지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된 인테리어인지 이게 잘못된 인테리어인지 모르거든요. 그것조차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럼 남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감각을 이게 일단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단 네. 보면은 네. 일단 그 클릭 하나 해서 뽑았다는 것 자체는 네. 일단 끌리기 때문에 그쵸.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 수많은 것 중에 한 장을 네. 픽업한다라는 건 자기가 그걸 좋아한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을 두서 없이 이렇게 해놓고 그럼 아마 그것이 꼭 미니멀리즘에 대한 뭐 전체적인 컷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 가운데 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심플한 공간이 좋다더라. 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이 네네.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판단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그 공간을 키우는 이제 방법이 좀 있죠. 감각을 좀 키우는 방법이 네.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즐거운 사람의 뇌는 네. 그림으로 형상이 돼야 오래 기억되고 네. 실현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백문이 불여 일 컷이다라는 이제 문자를 썼는데 네. 그만큼 이제 많이 보면 네. 많이 보고 이제 안목을 많이 쌓은 경험치가 감각을 키워주는 것이 이제 기본이겠죠. 그래서 즉 시간을 절대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사실 눈썰미란 시각적인 안목은요 네. 로마가 하루아침에 쌓여지지 않듯이 그렇죠. 키워질 수 없었듯이 감각도 하루아침에 쌓이진 않습니다. 뭐 금방 진짜 안목의 나이테가 둘러지지 않기 때문에 네네. 급히 뭐 쌓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갖고 다양한 온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네. 많이 보고자 욕심을 내면서 발품을 좀 팔아야 돼요. 그래서 즐기는 여정은 본인만의 시각적인 감각의 아카이브로 저장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면서요. 또 본인만의 시각적 감각이 이제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죠. 특히 가구 페어뿐만 아니라 네네. 각종 매체의 다양한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네네. 시각적 관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뾰족한 안테나를 좀 지니는 게 좋죠. 그래서 그렇게 테트리스 쌓듯 네. 시각적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어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자이너 가구가 다 보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역시 네. 이제 아는 만큼 이제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구 박람회장 같은 경우는요, 네. 저에게 그 모든 갈증을 풀어주는 교과서이자 네, 네. 매우 훌륭한 이제 교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박람회장은요, 어떻게 보면 백화점처럼 한 곳에서 네.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페어를 꼽는데 네, 네. 우리나라에도 매해 코엑스에서 열리는 리빙 디자인 페어가 대표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물론 해외에도 다양한 가구 박람회장이 있고요. 박람회가 있고 또 사실 저도 박람회를 통해서 시각적인 근육과 지평을 넓혔어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경험은 다양한 감각으로 축적이 되어서 이 일을 하는데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는 만큼 즐길거리가 많아 입니다. 그럼 이렇게 뭐 박람회 다니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는 거를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좀 감이 좀 생길까요? 아 이건 이제 사람의 네. 이제 차이가 있죠. 네, 네. 또 얼마큼의 관심도에 따라서 또 늘어나는 그 네. 감각이 쌓이는 거를 네. 이제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사람에 따른 거예요. 네, 절대적으로 네. 그렇지만 일단. 본인이 그런 쪽에 좀 감각이 쌓이겠다고 한다 그러면 네. 제가 말한 것처럼 좀 시간을 투자해서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네. 느끼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니고 또 세계적인 어떤 박람회도 다니고 네.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봄에 열리는 네. 그 리빙 디자인 페어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다 뭐 박람회 그러니까 백화점처럼 여러 가지가 다 요소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봄 나들이처럼 다들 가서 즐기는 축제처럼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느 정도 이 감각을 키우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네. 꽤 오래 되기도 했었지만은 글쎄요, 저는 외국 같은 경우를 이제 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기도 했었고 네. 또 타고난 게 일단 이게 좋아야 되거든요. 좋아했고 네,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은 네. 그걸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고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만큼 좋아하는 거를 개발하고 시간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가구 같은 것도 저 같은 경우는 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공부를 따로 또 열심히 했거든요.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네. 갖기 위해서 네. 자기가 투자하는 만큼 뭐 골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네, 자기가 그쵸. 좋아해서 결국은 골프도 시간을 요하는 시간이 필요한 일, 그 운동이라고 본다면 네. 역시 감각을 키우는 일도 시간이 반드시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현실적인 이제 공간을 변화시키는 뭐 프로세스 절차? 네. 작가님이 이거 일을 하는 절차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인테리어에 이제 네. 프로세스가 이제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네. 실내 공간에서요 일단 생활이 집약된 곳 네. 그리고 또 가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저는 제일 공간이라고 명해볼게요. 그곳이 뭐 거실이든 주방이든 네. 가장 바꾸고 싶은 곳으로 정해요. 정해서 오랫동안 머물고 네. 또 휴식과 때론 작업도 병행할 수 있는 곳을 정하면 좋겠죠. 네네. 제가 생각할 땐 그것만큼은 나를 진짜 폼나게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굳은 마음으로 최대치 예산의 카드를 긁을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은 또 우리가 요즘 로망인 세컨하우스 그렇죠? 네. 뭐 전원주택 들어보셨죠? 뭐 그걸 우리가 갖지는 못해도 뭐 세컨 공간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구속받지 않고 네. 내 마음대로 개성과 취향을 오롯이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곳이면 돼요. 중간 어딘가 뭐 네. 알파 공간을 정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공간을 변하기를 열망하는 이제 실행만이 남아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제1, 제2 우선 순위 공간의 기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공간을 변화시킬 이제 인테리어 프로세스 지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요. 예산 파악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돈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아무리 이제 세상적인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뭐 천장이 저장되어 있더라도 혹은 내 파일이 천장이 저장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인 이제 통장 잔액을 먼저 째려보면서 결심해야 되잖아요. 내가 딱 쓸 수 있는 여력만큼만 어떻게 보면 맞추어 계획적인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물론 뭐 사심이 추가돼갖고 당겨 쓸 여력이 있으면 이왕이면 바꿀 때 좀 더 뭐 공간 범위를 확장해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나친 욕심으로 지름신이 강림한 다음날 카드 입금액 문자를 통보받는 순간 그 쭈뼛했던 경험을 해봤지 않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고자 이제 했던 공간이 짐처럼 뒷감당으로 다가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으면 또 두고두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또 금액의 악몽이 먼저 생각나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다 보면요. 예산 외로 추가되는 금액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아하면서 나는 절대로 내 예산을 넘기지 않을 거야 하고 단호박처럼 예산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도요. 자재에서 오는 결물 생심 그 물건을 보면 예쁜 게 비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물 생심의 욕심에 이제 평정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에 따른 예기치 않은 추가 금액을 꼭 그 추가 금액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한 10%에서 좀 더 한 20%까지 예비비를 준비해 두는 게 뭐 찰떡 멘탈 유지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공간의 영역을 정하기입니다. 가족 가구 수에 따라 이제 점유 공간을 파악을 해서요 공간에 따라 유지할 곳과 변경할 곳, 즉 전체 공사를 할 건지 뭐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공사 기간이 결정이 되죠. 물론 전체 인테리어를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고 보편적이긴 하지만 어디 구획과 어디 조닝 그렇죠 그런 공간에 중점을 둘 것인지 생활 방식에 따른 충분한 이제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뭐 거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면적의 평형대에 따른 거주자들의 공간 배분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족이 요구하는 공간 영역의 더하기 빼기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공간의 컨셉 정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결정하기 전에 늘 꿈꿔왔던 그래서 실현해보고 싶은 꽂힌 이미지들이 있는데 대부분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에 부푼 인테리어를 이제 진짜 해보자 하고 결심을 했다면요. 먼저 사이트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컨셉, 아까 얘기했던 뭐 미니멀리즘이나 뭐 이런 트렌드에 대한 컨셉 같은 거를 좀 구현해줄 시공사를 아마 눈에 불 켜고 아마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의외로 자신의 컨셉이 모호하고 잘 모르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디자이너가 제안해준 대로 결정하는 부류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거주할 공간 스타일을 디자이너와 상의를 하면서 더 이상적인 공간으로 구현하게 해야 되겠죠. 일단 그 예산 파악에 대해서 작가님이 실제 일을 해보신 그 고객분들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은 얼마고 가장 많이 쓰신 예산은 얼마예요? 그렇게 이제 그 예산을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요. 이제 평형대에 따라 달라요. 그렇다고 뭐 저는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그 인테리어는 평형대가 작은 평형대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적어도 이제 40, 50평 이상은 되는데 그분들이 또 뭐 100평까지 이상 다 해보지만 뭐 100평이라 그래서 돈을 많이 쓰고 뭐 예산이 넉넉하냐 그건 아니에요. 다 고객들의 또 천차만별의 고객들이 따라 달라지고 또 30, 40평이라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적게 쓰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뭐 30평대 부분 공사를 했는데도 스타일링만 몇 천만 원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으로 진짜 어떤 고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 짓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뭐 40, 50평 정도를 많이 하셨다니까 뭐 40, 50평 정도에 뭐 가지신 뭐 영상 보신 분이 있다 하면은 그냥 최소 금액으로 분위기 완전 바꿔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 가구에 대한 이제 예산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구하고 그다음에 뭐 패브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가구의 예산만 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는 가구가 어떤 가구를 갖고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소파를 자기는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침대도 바꾸고 그리고 뭐 식탁도 바꿀 거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예산 금액이 넘어가는데 그거를 뭐 얘기하면 좀 길지만 그 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 예상 금액을 물어봐야 해요. 그래서 예상 금액을 물어보면서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자기 예산이 얼마다라고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그것도 이제 세분화를 해야 돼요. 어디에는 힘을 쓰고 어디에는 힘을 좀 빼서 어디에다 더 치중할 것인지. 그래서 그거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타일링을 하는 그 전적인 그 과정이 굉장히 총체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일링의 이제 프로세스가 뒤에 나옵니다. 그 공사 영역에 대해서는 이게 뭐 거실, 주방, 뭐 화장실, 방 이렇게 뭐 구분할 수 있잖아요. 뭐 특정 뭐 공간이 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의 구조나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고 또 고객이 저는 정말 뭐 이제 화장실에 돈을 좀 더 투자하고 싶다라든지 고객의 그러니까 전적인 어떻게 보면 취향이나 자기가 하고 싶고 하는 그 의도된 의지하는 그 이제 공간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아파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60평 고객이었는데 그분은 화장실 하나는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했지만. 다 했는데 화장실 안 건드린 건가요? 안 건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후회를 했죠. 이제 이유가 있긴 있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 부분으로 어떤 거는 여기 정도는 그냥 벽지만 바르고 공간 구조
변경 없이 그냥 네. 합시다 하면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전적으로 이제 고객의 그 집과 고객의 어떤 상황에 맞는 거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고치는 공간은 어디예요? 일단 집 전체를 네. 하면서 네. 대부분이 불편 살아오면서 불편한 공간이 있잖아요. 네네. 뭐 주부들 같은 경우는 주방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실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베란다 거실이 좀 작으면 네. 베란다를 좀 확장하고 싶다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아오면서 불편했던 거에 대한 니즈가 그 인테리어를 하면서 투영이 된다고 봐야죠. 의도한다고 네. 봐야죠. 그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미니멀리즘은 돈이 적게 드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네. 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 뭐 미니멀리즘 하면은 공간이 비워둬서 네, 그러니까, 네. 뭐 가구가 몇 개 없으니까 네, 네, 네. 돈이 얼마 안 들겠지. 네. 뭐 가짓수로 따지면은 많지 네. 않을 수 있지만 네. 그만큼의 공간을 뭐 빽빽히 가구로 들이지 않고 여백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미니멀한 공간일수록 고급져야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굉장히 정해야 되는 가구를 갖다가 네, 놔야지만 이제 네. 공간이 살지 뭐 미니멀한 그 공간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뭐 일반적인 거를 갖다 놔도 되지만 네네네. 그건 또 연령에 따라 또 다르고 자기 감각과 예. 취향에 따라 그쵸. 다르잖아요. 예. 뭐 솔직히 뭐 자취하고 뭐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네.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원룸에 네. 필요에 의해서 사시는 네. 분한테 뭐 그건 또 취향이긴 하지만 네. 또 그런 분들한테 미니멀하게 공간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주 아주 깨끗하게 그냥 원룸에 사시는데 네. 정말 좋아하는 가구 한 점.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돈이 생기면 또 투자해서 또 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니멀리즘이라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네. 뭐 자기가 정말 공간만 비워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딱 하나의 가구 필요한 가구를 쓰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미니멀리즘이라는 거는 그 이게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비어 있는 공간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그 비어 있는 공간에 한 점 내지 두 점의 그 가구로 나를 드러내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구뿐만 아니라 네. 그 공간의 어떤 분위기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일단 가구가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겠죠. 네네네. 그래서 바람의 여백도 느껴지고 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또 가구로 채워지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그중에 절제를 좀 하면서 네. 최소한의 필요한 가구로 채워지되 자기의 그 뭐죠 취향이라든지 자기가 의도하는 거랑 잘 맞아떨어지는 가구가 놓여져 있으면 그거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간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이제 컨셉이나 유형 이런 것들이 좀 뭐 미니멀리즘처럼 정형화된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정형화라기보다는 그건 네. 이제 그런 걸 하나의 이제 트렌드라고 보고 추세라고 볼 수 있고 또 뭐 일반적인 그 뭐 아까 얘기했듯이 미니멀하다는 얘기는 그가 뭐죠? 남들보다 네. 다른 공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절제하면서 그쵸. 자기가 필요한 가구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라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네. 뭐 트렌드가 또 있거든요. 시대마다 시대 요즘은 또 맥시멀리즘이라 그래가지고요. 네네. 잡다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가구를 많이 공간에 들여다 놓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컬러라든지 네. 그렇게 뭐 좀 자기가 좀 정돈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사람 늘어놓는 사람들은 뭔가 네. 약간 이제 손님들이 오고 이러면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 맥시멀리즘을 이용해갖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과감 없이 편하게 드러내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절충주의적인 어떤 요소와 더불어서 맥시멀리즘이라는 그 멋을 또 한번 또 한층 부려볼 네. 수 있는 그런 또 트렌드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네. 뭐 여러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꼭 뭐 미니멀리즘 사조다 올해는 네. 뭐 맥시멀리즘이다 이런 네. 트렌드에 매일 필요는 없고 자신이 끌리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근거를 좀 갖고 그 공간을 좀 뭐죠 자기 본인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혹은 본인의 취향과 감각대로 배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 아닐까.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수강생들한테 인테리어의 이제 시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봐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만 네. 저는 단언하건대 인테리어의 출발은 먼저 비우는 거라고 시작합니다.
비움은 한 발 서서 네. 이제 공간을 네. 다시 바라보는 건데 네. 먼저 비워야지 네. 치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주 비우고 나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움이란 눈에 거슬리는 무언가를 치우거나 불편한 네. 것을 버리거나 또 고민해서 처리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마치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을 지우개로 하나씩 지우는 것처럼 비우면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물건들이 좀 살려면 공간의 여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백의 바람이 느껴지고 또 다시 채움으로써 비로소 얻게 되는 나만의 온전한 슬기로운 공간을 이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생활 루틴이 이제 습관이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이제 루틴이 되듯이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은 네. 정말 얼마나 많은 물건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이 물건들이 반드시 필요한지 네네. 또 이제 객관적인 눈으로 네.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기를 좀 제안합니다. 세간에요 정리를 잘 해준다는 달인들의 이제 전통적인 말을 좀 빌리자면 1년 이상 눈길도 주지 않은 물건들은요. 앞으로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뭐 가뜩이나 진짜 작은 공간을 전세 내듯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물건들을 꺼내서 분류하는 작업들을 작업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만 남겨두는 어떻게 보면 남겨두고 간직하는 생활의 편집 기술이 정말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내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털어냄으로써 분명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비우기에 힘쓰면 공간은 늘 여백을 이제 보여주고 또 그렇게 비우기를 반복하다 보면요 온전히 자기 스타일만의 옷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비우고 채우기를 또 반복하다 보면 또 나중에 자연스레 프로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자기 공간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눈이 뛰어진다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공간도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환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자기 공간 변화의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공간의 그 여백을 생각하면서 바닥에 3분의 2 이상의 물건이 넘지 네. 않도록 물건을 배치하기를 힘쓰기를 이제 항상 권합니다. 버리는 것도 그럼 인테리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버린다기보다는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 분명히 자신한테 물어서요. 네. 비워내는 거죠. 그래서 비워냄으로써 그 생기는 공간이 있어야 네. 또 채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비움과 채움을 반복하다 보면 네. 내가 분명히 이것은 필요하고 또 이것은 불필요한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작가님 이제 공간 스타일리스트시잖아요. 네네네. 이 공간 스타일리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은가요? 그 공간 그 원래 이제 스타일리스트 하면 원래 네.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그쵸, 예, 그쵸. 이제 예. 먼저 떠오르는 게 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직 일반 고객들이 이제 낯설어하는 그쵸.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네.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본으로 공간 스타일리스트가 뭐 일을 네. 하고 있지만 네. 국내에서는 아직도 공간 스타일리스트가 무엇을 하는 직업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색해 그쵸, 하세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마다 한 네. 디자이너가 네. 다 진행하는 것도 많지만요. 네. 그러나 요즘은 전문 스타일리스트에게 별도로 전체 스타일링을 의뢰하면서 의뢰하고자 하는 고객층이 증가세입니다. 완성도 있게 이제 공간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홈퍼니싱 니즈가 고객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홈퍼니싱이란 집을 뜻하는 홈과 꾸민다, 단장하다라는 뜻을 같이 네. 퍼니싱이 합쳐져서 집 꾸미기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스타일리스트는요.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에서부터 참여해서요. 고객이 입주하는 그 마감 기간까지 동행을 하게 되는데 마치 음악의 지휘자처럼요. 총체적인 다재다능한 감각으로 공간을 채워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네. 수행합니다. 고객의 취향과 가족 구성원의 생활 네. 방식에 맞는 가구와 소품 등의 디테일한 디스플레이까지 예산에 맞게 기획을 하는 거죠. 이로써 공간 전체를 완성도 있게 이끄는 디자인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일리스트는요 이제 고객을 네. 많은 고객을 대할 때 그 태도는 진정성과 인내심을 갖고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적성이 맞아야 돼요. 적성이 맞으면 즐길 수 있고 네네. 마치 내가 살 공간처럼 그곳에 거주할 고객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보면 스타일리스트의 즐거움이자 이제 보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스타일리스트는 무엇보다요 거주 공간을 감각적으로 제안하여 고객분을 만족시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뭐 진짜 어느 공간 어디에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외부의 시선과 관계 맺음을 적절하게 풀어내면서 본인 다음의 편안함과 가족 구성원의 만족을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공간의 역할을 해야 진정한 마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전문적인 서비스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한샘 같은 대형 가구 회사 같은 거 보면은 요즘 쇼룸을 이제 꾸며놓고 거기에 직원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작가님이 생각하는 공간 스타일리스트는 아닌 거죠? 그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네. 거기도 그 분야에 맞는 가구를 제안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제안해주는 분들이긴 한데 거기서도 또 공간 스타일리스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대신 규격화된 자기들의 제품을 팔아야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맞는 개별화된 일들을 하는 거고 거기는 이미 이제 규격화된 제품 같은 걸 판매하는 거지만 저는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제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진짜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 제품을 찾아서 공간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이제 식으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래서 인테리어 이제 상담을 진행하려면 먼저 제가 이제 공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제 고객분을 먼저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 공간 스타일링을 진행하기 전에 고객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시간 내서 충분히 들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을 이해하기 위함이며 또 내가 알고 싶고 또 체크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새 공간에는 어떤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각자 취향은 또 가족들의 각자 취향은 어떤지 그리고 또 구현하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스타일링을 제안하기에 앞서 고객을 만나면 사실 감지되는 첫인상이 제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고객뿐만이 지닌 고유한 분위기와 언행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방향과 또 감각에 어울리는 가구 브랜드가 대부분 저는 떠올라요. 그러나 우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들어본 후 구성원들의 이제 호구 조사부터 신상털기 진행합니다. 그 다음 어떤 공간에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활 방식의 선호도를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미팅을 통해 고객 공간의 이제 밑그림이 구체적으로 떠오르면서 그려지는 거죠. 뭐 시놉시스를 좀 가져보자면 예를 들어 40대 부부가 뭐 남편은 이제 회사원이고 본인은 뭐 요리 블로거고 10대에 뭐 두 자녀를 두었다 하면 뭐 주말에 가족 지인들을 불러 뭐 일상적으로 뭐 요리를 해서 소소한 파티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 고객은 먼저 손님 초대를 위한 큼직한 멋진 다이닝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식탁을 구매하려고 마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식탁이 중심이 되어서 예산을 계획을 짰을 것이고 주방에 큰 비중을 둘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생활 방식에 따른 공간의 비중도를 파악해 나가면서 예산 분배를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이 예산에 따라 공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 금액을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물어보면요. 고객들이 대부분 소심해지기 일쑤예요. 물론 이제 오픈하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대략적 금액을 알아야지 예산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느 공간에 비중을 두고 힘을 줄지 상대적으로 또 다른 공간은 힘을 빼고 빼면서 이제 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은 선택과 집중에 배분된 맞춤형으로 고객의 컨셉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 예산이 이제 대강 정해지면요. 고객을 만나서 이제 감지된 촉으로 도면과 기존 현장을 이제 방문을 해서 다음 미팅을 위한 이제 제안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미팅을 통해서 뭐 다른 분위기를 드러내는 고객들도 있지만 대부분 80-90%는 제가 제안한 가구를 선정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요, 다 돌아보시고 이제 현재 혼자서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본인보다 전문가의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따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공간을 분석하고 구현될 공간이 딱 맞는 가구 제안서를 이제 탭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다 보면
고객의 취향과 생활 방식까지 해석하는 어떤 전문적인 능력과 신뢰도가 쌓이면서요. 네. 이로써 고객의 이제 사적인 관계도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이제 공간에 대한 상담을 하실 때 그 공간에 대한 그 묘사랄까 표현이 이제 많이 안 하잖아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할 일도 잘 없고. 네네. 그럼 이게 그냥 아 뭐 제 남편은 뭐 지금 뭐 나이가 몇이고 어디 다니고 있고. 네네네. 저는 뭐 이런 게 취미인데 아이들과 뭐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작가님이 그걸 듣고서 이제 공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단 이제 도면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네. 하게 되는데요. 네. 도면에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면 아 저는 뭐 이러이러한 공간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일상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또 이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 목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아까 뭐 얘기했던 그 니즈 같은 것들이 이제 네. 얘기를 하면서 네. 저는 이 공간은 이렇게 변형됐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기대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참조하면서 거기에 맞는 공간을 이제 제안하는 제안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작가님이 만약에 그 공간을 이제 재배치하고 새롭게 바꾸시면은 기존의 공간 완전히 바뀌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니,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네. 고객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고객은 뭐 예를 들어서 안방 거실이 좀 컸으면 좋겠다 네네네. 하시는 분들은 뭐 기존에 만약에 베란다를 네. 밀지 않았다면 네. 뭐 확장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뭐 애들 자녀들이 다 시집을 갔고 뭐 자녀가 없기 때문에 두 분이 사셔서 방이 또 하나가 필요가 없다. 네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뭐 영화관처럼 AV룸으로 만들고 싶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의 니즈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럼 작가님이 갖고 계신 뭐 공간 가구 배치의 뭔가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뭐 원칙. 네. 그 가구 공간 가구 배치에 이제 기본적인 건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아, 이 가구를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럴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좀 없애는 스킬 같은 거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공간 배치의 기본은요. 우선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은 동선끼리 묶어주고 위치를 선정해서 공간을 네. 분리해 주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네네. 우선 지금의 공간을요 평소 때보다 좀 더 이렇게 찬찬히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눈에 거슬리는 가구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만큼의 이제 이 디자인은 정말 모든 것을 생각해도 절대 버릴 수 없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애착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살릴 수 있는 우선순위를 덩어리가 아닌 기체의 물건으로부터 시작을 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큰 덩어리는 가구 뭐 가구들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본인의 애착 물건으로부터 시작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소심하게.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꼭 가구가 아니더라도 공간의 매력도와 네. 자기의 취향을 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물건, 뭐 사진이나 그림 혹은 소가구, 또 소품들, 뭐 음향기기들 네. 뭐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나만의 코지한 최적의 이제 스위스팟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공간을 살펴보고 다르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매칭되는 것이 있는지 혹은 한 발치 떨어져서 보면 의외의 활용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오래된 물건과 좀 어울리는 현대적인 아이템을 추가해서 돋보이게 하는 것도 그 공간 분위기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 집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흔적들은 네. 좋은 경험은 어떤 트렌드보다 오래 지속되고 또 단 한편의 어떻게 보면 서사시처럼 고유한 히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죠. 그래서 오랜 가구는 공통의 기억으로 추억이 쌓여서 또 쌓여서 엔틱의 역사가 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주거 공간에서는 중요한 거는 수납이에요. 그 수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돈과 숨김의 기술을 좀 적절히 발휘하면서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게 그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그래서 먼저 이제 수납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쵸. 주부들은 네. 굉장히 그 수납에 신경을 좀 많이 써요. 수납이 좀 많으면 사실은 다 이렇게 좀 집어넣고 그쵸,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게 예,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런 공간에도 주연과 조연을 결정하고 구현하기 위한 이제 트라이앵글 구조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가구와 색채 그리고 조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제가 그 신문상에서 많이 봤을 때 제가 제 삶에서 가장 그 인테리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게 거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옛날에는 이제 거실에 TV가 있어서 같이 가족들이 거기서 뭐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거실을 서재로 바꾸는 게 또 유행이 됐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거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세요? 거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의 중심이 되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도 거실이 보여주는 분위기가 가족 구성원의 그 어떻게 보면 공동적인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집의 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직업과 기호, 취향, 그리고 또 분위기를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이제 편안한 아무래도 배치를 선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집에 오래 머무는 주부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거실의 분위기는 결정되기 쉽죠. 또 거실은요 손님을 맞는 격식을 갖춘 어떻게 보면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외부에게 노출되기도 하는 개방적인 형태의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겸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넓고 그래서 번잡하지 않게 꼭 필요한 물품만 자연스레 노출하면서 편안한 시선 처리와 전반적으로 자연 채광에 밝고 따스한 기운에 편안하고도 안락함을 주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실은요 거주하는 사람들의 얘기했듯이 취향이나 기호 분위기를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편안한 배치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거실의 크기에 따라 가구의 배치는 달라지고 바로 거주자의 편안함이 어떻게 보면 편안함과 감각이 이제 플러스된 자신만의 취향과 개성이 드러나는 스타일의 공간으로 이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한 벽면에 한 곳만 불멍하듯이 그 시선을 꽂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TV 있는 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 벽면을 차지하는 TV 때문인데 이 TV를 중심으로 이제 맞은편 벽면에 소파를 붙이는 전형적인 흔한 일자형 배치가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형은 공간 크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뭐 2, 3인용 소파를 배치하기 쉽지만 가족 간의 얼굴을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주보고 얘기하기가 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레 또 대화를 또 오래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대화를 위한 이제 최적의 배치는요 H형 배치와 U자형 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마주 보면서 사람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과 또 어떻게 보면 쾌적성을 주고 대화를 또 이끌기 위한 또 이상적인 가구 배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요.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평 기준에는요. 한 2m 정도 되는 커다란 멀티 테이블을 중앙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홈 라이브러리 말씀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레 이제 가족들이 그 테이블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홈 라이브러리 꾸며져 있기 때문에 책을 보거나 또 업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인들이 오면 또 카페처럼 커피도 마시면서 또 사용하는 다양한 용도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다기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런 그러니까 경계를 허무는 개성 있는 오픈 공간으로서의 활용도와 밀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방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 주방은 사실 가장 앞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좀 논란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과거에는 여성분들만 이제 요리를 했고 지금 이제 성급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외식이 많아졌어요. 또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조식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주방이 옆에 작아진 것 같은데 주방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역할로 보면요 다이닝룸도 공간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식당이라는 게 가족들이 진짜 식탁에 둘러앉아서 정성 담긴 음식을 나누고 자유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삶의 중요한 기본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이고. 저는 이제 어느 집이든 식탁이 살아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방은 굉장히 소홀하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는 주부 혼자 독식하거나 또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요 퇴근한 남편이 넥타이 맨처로 자연스럽게 이제 주방에 들어와서 와이프를 음식 만드는 걸 거두고 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세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방이
거실보다 더 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살아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온 가족이 스럼 없이 드나드는 네. 빈도수가 늘어나고 또 같이 요리를 하면서 관계가 돈독해지고 네. 유대감을 높이는 친근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공간에 다이닝 테이블만 바꿔도 사실은 공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꼭 인테리어를 하지 않더라도 네네. 기존에 사용했던 그 다이닝 테이블이 오래 쓰고 싶어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세월에 따라 굳어진 얼굴처럼 그쵸. 변화가 네. 필요하고 또 지겨워지기도 하고 그쵸, 그쵸. 그래서 분위기도 바꿀 겸 이제 교체를 하려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때 공간의 확실한 표정을 바꿀 수 있는 경제적인 아이템이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닝을 물론 뭐 여력이 돼서 테이블을 네. 바꾸면 좋겠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그것이 좀 힘들다 생각되면요 네. 의자부터 바꾸는 게 가장 또 그 주방의 분위기를 바꾸는 굉장히 확실한 경제적인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의자는 용도와 활용 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전에는 세트 개념으로 짝 맞춰서 구매했잖아요. 네네, 또 맞아요. 식탁 하나 의자도 이렇게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똑같이. 근데 이제는 네. 이미 제한된 세트로 한꺼번에 이제 구매하지 않고 식탁 네 개의 의자가 필요하다면 두 개씩 뭐 같은 디자인의 다른 컬러로 정해보거나 혹은 여섯 개 의자가 필요하다면 세 개씩 묶어서 제품을 결정하는 것도 재미를 줄 수 있죠. 요즘은 의자가 뭐 진짜 오리지널 가구도 굉장히 가격이 착한 가격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카피 제품도 너무 많이 그 나와 있어서 네. 사실은 감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한 이제 용도와 개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아이템인 의자가 또 빈 곳에 빈 공간에 또 두면요 어떻게 보면 좀 표정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꼭 깔맞는 의자 아니어도 그 미스매칭이라고 하는데 꼭 다이닝 테이블에 딱 어울리는 의자 말고요. 네네. 의외로 안 어울릴 것 같은 의자의 네. 조합을 갖다 놓음으로써 네네네. 또 재미와 균형을 또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이닝 룸의 또 하나의 이제 조명의 포인트는 뭐냐면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요. 조도에 따라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엣지 있는 조명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거실에서 바라보는 다이닝 조명은 네. 공간에 모브제 그쵸, 역할을 그쵸. 담당하기 예, 때문에 그쵸.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또 공간을 살릴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인기 있는 주방에 뭐 트렌드 같은 것도 따로 있나요? 네, 제 최근 이제 주방 트렌드는요. 네. 큰 평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전 제품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에 크기를 키우면서 무엇보다 이제 기능성을 좀 요구합니다. 그래서 물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쵸. 배달 음식의 대중화로 주방 기능이 이제 축소되는 경향도 있지만 작업의 편리성을 고려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LDK라고 해서 리빙, 다이닝, 그다음에 키친이라는 구조는 거실과 식당 주방이 뭔가 하나로 공간으로 그쵸. 이제 구성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뭐 작은 평수라도 같은 구조로 시공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엔 정말 일반 주부들의 이제 로망이 탁 트인 그 아일랜드 네, 맞아요. 그것이 이제 로망이었어요. 근데 그 대면형 오픈 키친은 이제 아일랜드랑 혼용되면서요. 주방 일을 하면서 탁 트인 이제 넓은 시야로 또 소외되지도 않으면서 그 일을 하면서 앞에서 아이들이 뭐 하는지 보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족들의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 준비를 하면서 소통하는 장점이 있고 또 그래서 향후 주부들은요 주방 가구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 니즈가 굉장히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또 주방은요 수납과 효율적인 동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네. 이에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인테리어를 희망하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그쵸? 있죠. 네. 사실은 다이닝룸도요 외부인들 친지나 지인들이 방문해서 거실처럼 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쵸,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네. 사실 소파에 앉아서 대화하기보다는요, 대부분 식탁에 그렇죠, 식탁에서 주로 얘기하죠. 네네네, 마치 카페처럼 네,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걸 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기에 주인의 이제 취향이나 그리고 이제 감각 같은 거를 보여주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닝룸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효과적인 방법은 요즘은 꼭 조명을 이제 달아야 하는 이제 공식이 깨지고 있기는 하지만
공간에 마법을 부리는 소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조명을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또 색다른 분위기가 이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조명 하나만 바꿔도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조명의 디자인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조명의 색깔. 그렇죠. 그 룩스, 그 네. 조명의 조도. 불빛에 따라서 네.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제 침실. 침실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붙박이장에다가 침대에 놓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 침실은 어떤 공간이고 어떻게 좀 꾸며야 될까요? 침실은 베이스 캠프처럼 네. 오직 나만의 아늑하고 개성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진정한 자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장 사적인 영역으로 네네. 안정감과 휴식을 책임지는 기능적인 공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침실에서 침대는 가구 중에 아주 가장 큰 투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네. 네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고 또 매일 아침 편안한 침대에서 그쵸. 일어나면 기지개와 함께 그쵸. 행복감이 높아지죠. 네. 특히 수면의 질을 책임지는 매트리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잘 자고 일어나 활기찬 하루를 열게 해주는 좋은 매트리스에 대한 투자는 네. 광고처럼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휴식과 수면을 책임지는 좋은 매트리스와 고급 침구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네.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침실의 조명은요, 편안하고 부드러운 조도와 색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실의 조도는 심리적인 안정감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네. 방 전체를 이제 환하게 불밝힌 전등은요, 온종일 외부에서 시달린 신체가 그쵸. 휴식을 청하는 힘들죠. 공간인데 네. 나처럼 막 밝은 형광등 불빛에 노출돼 있다면 네.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생체 교란을 또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침실에 이제 적절한 밝기와 이제 부드러운 빛은요, 심리적인 안정감과 아늑함을 분위기를 살릴 수가 있는 요소죠. 네. 그래서 특히 침대 디자인과 감각을 연결해 주어 조화로운 침대 분위기를 이끕니다. 잠깐 그 색채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색채는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무난하게 올 화이트를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잠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색채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외국 사람들이 우스개로 네. K인테리어라고 해요. 그래요? 근데 그게 네. 뭐냐면 코리아 인테리어인데 네.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것들이 다 사방이 다 하얀 거. 그 공간을 K인테리어다라고 그 우리나라만 약간 거죠. 그런가 보죠? 그게 제가 듣기로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뭐 이래저래 하기에는 약간 그 북유럽 이런 감성 아닌가요? 약간 아니죠.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네. 색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이제 질문은 공간 구성에 대한 이제 레시피라고 봤다면은요, 네. 이제는 이제 매력적으로 공간을 보정하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제 네. 알아가 보면서 색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제 사람과 생각이나 분위기 등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명한 감정의 온도를 느끼게 해주는 게 색채입니다. 또 공간을 설득하는 분명한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컬러는 공간의 컨셉을 나타내는 무기가 됩니다. 공간을 결정짓는 가장 큰 무드는 이제 메인 컬러를 네, 선정하는 네.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간의 색감에는요, 메인 컬러, 서브 컬러, 그리고 포인트 컬러 순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보통 메인 컬러 60%, 서브 컬러 30%,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컬러 10%를 적용을 하면 네. 공간의 실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컬러를 선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얻어지는 이제 공간의 정복감과 네. 자유로움을 이제 내 집에서 누릴 수 있는데요. 네. 공간은 색으로 연결되어 완성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색채가 중요한데 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지속된 색채에 대한 어떤 보수성을 네. 좀 이제는 좀 바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같이 획일화된 네. 정말 K 인테리어처럼 네, 네, 네. 다 공간을 이제 벽면을 다 그쵸. 사방에 이제 화이트로 하지 네. 않고 자기 공간에 부여하고 싶고 또 발산하고 싶고 싶은 억압된 컬러를 용기를 네. 내서 과감하게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TV를 봤는데요. 네. 잡지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제 연예인 중에 이제 PC가 집을 이사했더라고요. 그곳은 이제 인테리어에 이제 가구에 이제 인테리어와 가구에 이제 원도 한도 없이 막 골드하고 다양한 색채로 마감한 보금자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네네.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녀의 공간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잘 맞는 취향과 개성을 나름대로 한껏 드러내는 확실한 칼날을 나름 질서 있게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설사 외부에서 소란한 일을 겪었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색채가 먼저 반겨주고 또 그 기분을 싹 변화시켜주는 힘이 될 수 있는 그 공간에서요. 참 그분이 되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택에 응원과 이제 박수를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보냅니다. 이러한 색채는요. 네. 우리에게 사람의 생각이나 분위기 네. 또 취향 등 심리적으로 공간을 설득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기운의 흐름이 있는 공간 연출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네. 사실은 우중충충한 이제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게 사실은 색채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공간 속에 컬러를 녹여내는 컬러풀한 가구가 네.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네. 그 기간에. 그래서 특히 요즘은 맥시멀리즘이라고 맥시멀리즘이라는 인테리어 트렌드는요. 최대한 컬러풀하고 톡톡 튀는 디자인으로 자극적이면서 밝고 화려한 컬러를 사용해서 정말 젊고 계속 넘치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단번에 시선과 기분을 사로잡는 힘과 생기를 부여하는 아우라가 색채입니다. 이런 색채를 쓰시면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크레이프처럼 켜켜이 쌓여져 있는 네. 색채 경험치가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공간을 또 자유롭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버리고 이제 과감하게 사용된 색채를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한번 좀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근데 그 이제 색채에 대해 얘기 나갔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흰색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일단 넓어 보인다. 이건 있죠. 사실이 맞죠, 이거는. 흰색 그렇다고 네. 뭐 흰색 전체를 물론 넓어 보이는 건 있죠. 네. 당연히. 다른 색깔보다. 다른 색깔 이제 어떤 색깔을 쓰느냐에 네. 따라 조금씩 이제 네. 다른데 네. 꼭 흰색이 100% 또 다 넓어 보이는 건 또 사실 아니에요. 이제 공간마다 주는 느낌과 그게 다 다른데 네. 어떤 공간에 내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메인 네. 컬러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브 컬러, 포인트 컬러를 잘 네. 사용을 하면 좁은 공간도 넓게 보이게 할 수 있고 또 큰 공간도 사실은 뭐 화이트 공간이라고 해서 다 넓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가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또 다른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흰색을 많이 선택한 이유가 그냥 뭐 가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 집기 같은 게 뭐 정말 작가님처럼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맞춰야겠다 생각하고 맞추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다 보면은 이제 맞춰지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사면 안 되고요. 네.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네. 색과 디자인 이 네. 모든 것들을 네. 고려해서 이제 근데 그런 하게 되죠. 네. 일반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색깔에 대한 감각이 없이 샀을 경우에 네. 그냥 흰색은 뭐랑 해도 다 잘 어울린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흰색은 네. 잘 어울리기보다는 네. 그 제품을 살려준다고 도드라지게 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그 색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네. 색을 품는 색은 어떻게 보면 그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레이야말로 네. 엄마의 품처럼 뭐 노란색이 네. 오든 뭐 핑크색이 오든 네. 뭐 청록색이 오든 품을 수 있는 색이에요. 그게 그레이 색이고요. 네네네. 흰색은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이 어떤 컬러를 썼을 때는 그 컬러를 더 도드러지게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를 더 살리고 싶으면은 흰색보다 그레이가 낫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레이가 아무래도 이제 그레이도 네. 이제 여러 종류의 컬러가 있지만 또 명도도 다르고 네, 있죠. 네. 다르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레이에 뭐 베이지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그리지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조금 더 따뜻하면서 그런 컬러가 있거든요. 네네. 그 요즘은 이제 그 색이 굉장히 또 유행이기도 하고 네네. 그레이는 뭐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인테리어에 뭐 그레이를 좀 잘 쓰면 뭐 50%는 먹고 들어간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네. 그레이를 아주 적재적소한 것에 잘 쓰면 좀 세련된 네. 맛이 있고 또 의외로 도회적인 느낌도 들을 수 있는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작가님이 갖고 있는 흰색에 대한 그 생각? 보통 인테리어 작업하시면 흰색을 많이 하시나요? 어떠세요? 흰색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흰색에도 뭐 아이보리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네. 아니면 뭐 블랙 아주 조금 한 방울 떨어뜨리면 네. 그 맛이 그렇죠, 다르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스와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이렇게 A4 용지에 나와 있는 이런 색깔, 이제 티타늄 화이트 네. 이런 색은 안 쓰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있었을 때 보니까 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warm white라고 그러죠. 보통 네. 따뜻하게 네. 느껴지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티타늄 화이트 쓰는 게 아니라 화이트도 아까 같이 아. 좀 웜하게 따뜻하게 오프화이트 뭐 이런 색으로 해서 좀 분위기가 화이트가 자칫하면 차가워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분위기를 색을 아까 한 방울 떨어뜨림으로써 조금 더 따뜻하고 느껴지는 그런 색들로 아. 쓰는 거죠. 아, 그런 디테일에서 약간 그 작가님의 전문성을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색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공간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네. 그건 굉장히 달라져요. 그 공간에서 조명은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그렇죠. 공간에서 네.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 지나온 시간 이제 조명은 네. 아, 빛을 이제 비추는 장치에 불과했죠. 진짜 빛을 피한 곳에 조명을 네, 형광등 긴 거에 단순한 개념이었는데 네. 네. 그러나 이제 조명은 공간 디자인 개념으로 진화했고 또 더욱이 실내 공간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공간의 컨셉과 전체적인 네. 통일성의 조화가 개성 있는 도구로서 조명을 장식처럼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촛불 하나가 있는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네네. 분위기를 알 수 있듯이요. 먼저 조명으로서의 이제 기본 기능을 갖추었는지 맞아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컨셉과 디자인, 빛의 강원, 또 색감 등을 고려해서요. 선택해야 하고 빛의 레이어층을 계획을 하고 조절하면 조절해서 배치하면 공간의 리듬감과 깊이감을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의 역할은요. 기능성과 그리고 더불어 경제적으로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로서도 어떻게 보면 네. 확실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만큼 조명은 우리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보면 조정하고 있는데 정말 공간의 멋진 가구로 다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 조명이 계획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요. 네. 공간을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자칫 공간의 풍부한 깊이감과 분위기를 드러낼 수 없는 밋밋한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과 공간의 컨셉을 정한 후에 구매를 해야 하고 네네. 또 조명의 배치와 관련해서 어디에 둘 것인지 먼저 결정한 후에 크기가 이제 결정이 이제 크기가 고려돼야 하겠죠. 그래서 비단 조명은요 호텔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 공간에도 네. 조명을 배치하는 방법에 따라 공간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령 빛이 퍼지는 간접 조명을 천장면을 비추면 천장이 높아 보이게 하고요. 그다음에 상부에 위치하느냐 중간에 위치해 두느냐 아니면 바닥에서 빛을 두느냐에 따라서 네. 공간이 확실한 다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조명은 공간이 연출되는 이제 분위기와 기능적인 효율성을 단박에 높여주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빛의 밝기인 조도, 분위기, 상태를 네. 어떻게 보면 눈으로 미리 파악하는 것은 네네. 온라인상에서 디자인에만 끌려갖고 사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실은 조명도 가구 다음으로 카피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조명의 또 감각도 높이는 방법은요. 네. 일단 오리지널 제품을 먼저 본 다음에 그리고 사이트에서 네. 온라인 제품들을 네. 보면서 또 메인 눈으로 고를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 어떤 업체들은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오리지널 것을 갖다 놓고 네. 자기네들이 이제 판매를 해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잘 만드는 줄 알고 가지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또 네. 비슷한 제품이 들어올 수 있으면 네네. 당황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직접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만 끌려서 사는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네. 사이즈가 뭐 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약간 모르죠. 잘 네.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럼 작가님은 이제 오리지널 제품하고 카피 제품하고 뭐 오리지널 보셨으니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인들은 일단 이게 카피 제품인지 인식도 못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카피 제품을 딱 봤으면 이거 오리지널로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금액에 그래요? 이제 차이는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디자인이 그게 네. 오리지널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디자인이 예뻐서 그쵸, 샀는데 그쵸, 네, 그쵸. 아 알고 보니까 카피 제품이더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디자인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디자인은 카피를 했지만 그쵸? 이제 퀄러티나 빛의 조도 광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게 뭐 빛의 양이나 뭐 빛의 색깔 뭐 이 차이인가요, 결국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그 복잡한 그 조도라든지 그 광원의 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피 작품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퀄러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네. 그래서 요즘 인테리어 조명의 그러니까 트렌드는요. 네. 공간에 이제 빛의 기능만 중시를 했다면 그전에는 조명이 점차 독립적인 의미로서 가구처럼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이제 패브릭을 좀 언급한 게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이게 패브릭도 약간 이 공간에서 주는 의미가 크구나. 아, 그렇죠. 네, 좀 몰랐거든요, 이게. 어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 중심은 이제 거실 분위기를 조용히 표출하는 아이템이 이제 커튼이거든요. 커튼, 그렇죠. 아무리 인테리어를 진짜 멋진 가구로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요. 네. 거실에 창문이 없다고, 창문에 커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휑한 느낌과 함께 그쵸. 외부로부터 노출이 바로 되죠. 네, 심리적인 불편함과 더불어 안정감이 되지 않겠죠. 그쵸. 아, 이렇게 커튼은 이제 외부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고 네네. 또 빛을 차단하고 네. 또 실내의 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살려주는 어떤 미적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커튼의 또 기능적인 요소로서는요, 외부의 공기 유입을 막아서 맞아요. 예, 보온의 기능도 네. 하고 가구나 벽지 등의 이제 탈색도 예방을 하죠. 그래서 커튼은 또 이제 어떤 소재와 패턴, 이런 색감 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공간의 분위기는 정말 다양하게 연출되거든요. 물론 이제 면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커튼은 실내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살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커튼의 소재와 패턴을 활용해서 공간을 넓게 혹은 축소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테리어 희망 사항으로 어떻게 보면 부티크 같은 호텔 침실을 원하는 분들의 이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고객들의 이제 인기가 지속적이죠. 그래서 암막 커튼은요 수면의 질을 책임지는 완벽한 빛 차단과 보온의 기능적인 요소와 더불어 거실이나 침실에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왜 좀 이제 호텔에 가보면은 그 암막 커튼 이행하기 전에 그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커튼을 거치러 갈 때 커튼을 이제 싹 열었을 때 마치 그 동안에는 어둠에만 있다가 그쵸. 그 커튼을 착 여는 순간에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빛이 착 갈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그게 암막 커튼 때문이거든요. 완벽한 그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밤인지 모르다가 커튼을 제침으로써 진짜 완벽한 공간이었구나 어둠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그 후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호텔에 대한 그 경험을 갖고서 나도 이 방에 완벽하게 그 빛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암막 커튼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지속적이고 이제 암막 커튼을 하는 게 이제 기본이 되어 있죠. 더불어서 인테리어를 하자면 마지막 코스로 이제 공간에 이제 맞춤 커튼이 진행이 되는데요. 거실 각 방의 침구까지 공간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와 취향에 맞춰 디자인을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브릭이 마감되어야 공간이 조화롭게 마감되었다고 할 수 있죠. 아, 그 호텔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호텔이 약간 주거의 인테리어 약간 뭐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호텔을 간다는 거는 비일상적인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일상적인 것을 느끼기 위해서 호텔에 가서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즐거운 경험 같은 것들을 체험을 하고 경험하고 오는 건데 그러한 경험들이 내가 호텔에서만 느끼지 않고 집에서도 호텔의 분위기를 느껴보자라고 욕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호텔은 굉장히 화려한 조명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호텔 룸은 굉장히 뭔가가 구획되어 있으면서 정돈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침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팅이 돼서 지금도 뭐 호텔 같은 베딩 되게 인기 많죠. 유행하고 지금도 꾸준히 인기인 이유가 뭔가 굉장히 정리가 된 느낌 그런 것들을 우리 집에서도 자기가 있는 공간이 좀 같이 어떻게 보면 흉내 내서라도 호텔처럼. 그 공간을 부티크 호텔처럼 꾸며보고 싶은 욕심이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럼 작가님도 호텔 좀 돌아다니면서 뭐 많이 보시고 이러셨나요? 아니면 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긴 하죠. 네네.
그 이제 공간의 끝판왕으로 그림을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림은 이제 또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죠, 공간에서? 패브릭하고 다르고요. 네. 다른데요. 네. 이제 앞서 공간을 채우는 가구의 비중과 소품의 활약상, 마무리는 패브릭이라고 했지만요. 네네. 사실 제 경험으로 공간의 완성도, 품격을 단박에 높이는 1등 공신이 저는 그림이라고 그림. 생각합니다. 실내 공간의 실질적인 마무리는 아까 이제 패브릭이라고 네. 얘기했지만 그건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좀 더 보아야 하고 네. 사실 인테리어의 완성도는 이제 그림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일상의 그림 한 점, 아트 한 점 이것이 공간의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는 활용점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림 한 점이 집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네. 공간이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 저는 그림을 볼 줄 몰라요. 예. 네.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문턱이 높아 보이겠죠. 네네네. 근데 이런 이제 감각을 저번 아까 얘기했던 색채처럼 이제 이런 감각을 좀 쌓으려면요. 네. 평소 갤러리를 자주 방문해서 눈도장을 좀 찍는 게 중요하고 그림 페어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림 페어전하고도 좀 친해져야 할 것 같아요. 이미 뭐 코엑스에서 열리는 끼아프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코리아 네. 아트 아니 코리아 인터내셔널 아트 페어라는 게 이미 이제 입소문이 나서 네. 매해 관심도가 높아져갖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관람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는 이제 평소 화보책이나 관계 사이트 클릭스를 좀 높이면서 관심 그렇게 높이는 그 관심만이 미적인 어떤 소양의 체력을 만들어주는 코어 근육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림은요 인테리어 공간에 이제 컨셉을 연결해주는 네. 역할로서도 선택되기 때문에 뭐 어울리거나 좋아하는 그림을 벽면에 실질적으로 걸어보면서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밋밋한 공간에 채도를 더해주고 싶을 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얀 벽면에 밝고 생생한 네. 알료의 아트워크를 추가하면은 네네. 공간을 또 중화시키고 또 생기가 도는 표정과 그 에너지를 또 더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소품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간의 중화적인 요소로서 혹은 포컬 포인트로서도 네. 어떻게 보면 공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림과 함께 예술품은요 조각이나 싱글 이제 갤러리 피스 이제 컬렉션 형태의 이제 아트피스라고 하는데 네. 그거하고 국내외 작가의 이제 크래프트적인 요소의 아트 퍼니처나 공예 네. 작품들이 굉장히 관심이 더불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럼 사진하고 똑같이 봐도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그림하고의 사진은 이제 네. 굉장히 다른 맛이죠. 이게 꼭 그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진은 안 되고? 사진도 되는 거죠. 사진도 되는 거죠. 그것도 아트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진만으로도 또 그 자기 집의 개성을 드러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림이라는 거는 뭐 동양화 같은 경우도 요즘은 컬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화려하게 그쵸.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 맛에 따라서 공간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냥 하얀 벽면에 컬러 들어가 있는 네. 그림을 한 점을 걸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포컬 포인트적인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시선을 네, 끄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게 그거를 구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 그 유명한 그 진짜 회화 작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네. 그림 같은 거를 뭐 정말 아시는 분들은 공부를 요즘 많이 해서 네. 일반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그림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제가 책에 잠깐 나와 있는 거 소개하자면은 네. 그 지금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셋이 되어 있는 그 빅뱅의 태양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전에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연히 이제 제가 그걸 보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매의 눈으로 전문가 입장으로 네, 네, 네. 근데 뭐 굉장한 그림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가구뿐만 아니라 네, 네. 뭐 이유한 작품부터 시작해서 네. 뭐 다 보이는 거 큰 것까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놀랬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진짜 내놓으라 하는 그 가구까지. 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그 태양이 이런 식의 또 감각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보니까 이제 뭐 그
빅뱅이라는 그룹에 이제 탑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가 뭐 자기가 번 돈의 90%, 95%를 그림이나 뭐 가구 이런 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인플루언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같이 또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같이 물들기 마련인 것처럼 그 사람 그 친구들을 통해서 아마 뭐 지드래곤이나 뭐 빅뱅의 친구들 또 특히 태양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쪽에 관심으로 이제 외연을 확장한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저한테는 고무적이었고 좋았습니다. 야. 아 그럼 이제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들이 뭐 돈을 불러다 주는 그림, 뭐 해바라기 뭐 이런 그림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뭐 고흐 같은 사람의 위작이라고 했나요? 그 카피해서 그리는 그림들도 인터넷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런 이제 틀에 박힌 그런 생각을 네. 하는 것보다는요. 네. 차라리 그 프린트, 아트 프린트를 구매하는 게 더 나아요. 아트 프린트 아니면 네. 요즘은 정말 아트 프린트 같은 게 잘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 사이트에서도 네네. 뭐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그런 그 프린트를 좀 보시고 네네. 또 실질적으로 뭐 판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보시면서 네. 칼라라든지 자기가 이제 또 좋아하는 칼라도 선호하면은 그쪽으로도 칼라의 디자인의 작가를 또 어떻게 보면 선별할 수도 그쵸,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일단 많이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던 훌륭한 그 아티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뭐 망고라든지 뭐 그런 분들의 것들도 다 볼 수 있지만 저는 좀 오리지널을 하다못해 그냥 프린팅을 하더라도 네네네. 그런 작품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지금 신진 작가들도 굉장히 아트 프린트 같은 거 굉장히 세련된 것들도 많고 네.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거는 게 공간이 더 세련됐지 뭐 진짜 공간에 돈 들어온다고 뭐 해바라기 많이 갔다 그래놓고 이러면 진짜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아, 물론 해바라기도 해바라기 나름이겠지만 이제 그 가구도 이제 작가님 책에 보면은 엄청나게 그 종류도 많고 그쵸. 명품을 쭉 소개시켜 주시잖아요. 네네네. 저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 네. 다 생소하고 처음 네네. 보는 브랜드 많았거든요. 그럼요. 네.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 건가요? 브랜드 뭐 사실은 네. 얘기를 하려면 이제 끝도 없지만 네네네. 국내 정식 이제 네. 우리나라의 국내 이제 정식 들어온 루트를 통해서 네. 수입된 명품 가구는요. 논현동과 청담동을 중심으로 본사가 네.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그쵸? 하는데요. 예. 그 플래그십 스토어란 한 기업이 만든 여러 개의 업체들이 이제 한 곳에서 모여서 판매하는 매장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정식 루트를 통해 수입된 오리지널 명품 가구는요. 오랜 가구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제 그 논현동을 중심으로 군을 이루기 시작했는데 네. 이전에는 지명이 영동시장이었어요. 네. 영동시장 가구거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논현동 바뀌었구나. 가구거리로 바뀐 거죠. 네. 그 중심에 이탈리아와 프랑스 가구가 있고요. 또 청담동에도 포진해 있습니다. 이탈리아 가구, 또 북유럽 가구, 네. 더 나아가 남미 가구까지 두루 섭렵하면서 볼 수 있죠. 일단 논현동에는요. 이태리 가구 매장인 또 헤리티지에 빛나는 까시나가 있고요. 이름이 어렵죠. 이탈리아 가구의 상징인 몰테니엔시 그리고 토탈 리빙 업체를 표방하는 두오모엔코 또 뭐 플렉스폼이 있고 네. 이탈리아 가구뿐만 아니라 프랑스 가구도 취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 리네로제 가구를 판매하는 디사모빌리와 또 한국 가구가 또 포진해 있습니다. 좀 더 신사동 쪽에는요. 네. 에이스 침대 회사가 운영하는 명품 가구 또 전시장인 에이스 에비뉴가 있고 청담동에는 또 이탈리아 가구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인핀이라는 터줏대감이 또 자리 잡고 있고 자노따와 또 덴마크 북유럽 가구인 보콘셉과 네. 남미의 가구를 볼 수 있는 또 웰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다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일단 거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국내 명품 가구 시장은요 현재 네. 지각의 변동이 이제 다소 생겨갔고요. 설의 마을까지 영역이 넓혀져서 지금 또 다른 지역으로 내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가구 브랜드에는요 반드시 협업하는 간판급 디자이너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디자이너들은요 자신의 디자인 제품을 파트너 관계로 구현해줄 회사가 필요하고 또 회사는 유명 디자이너를 통해 브랜드의 그쵸. 인지도를 그렇죠. 인지도와 매출을 높이는 게 이제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윈윈하면서 나라마다 탁월한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 출시된 디자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을 품어서 이런 가구들은 유유히 현재까지 우리 앞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죠. 우리나라 명품 가구를 통해 이제 시장에 소개된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이제 오리지널 가구와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맥락에서 생산된 제품의 이제 브랜드를 이제 회사와 같이 이제 알아가면서 정말 안목을 좀 높여보기를 제가 원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이제 다양한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쓴 건데요. 네네. 그들의 이제 삶의 깊이와 인간에 대한 통찰도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 이미 익숙하고 흔한 로드카피 제품도 구할 때 네. 구매할 때 메인눈으로 잘 고를 수 있는 감각의 이제 코어 근력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구를 좀 알면요, 세련된 감각과 시간 속에 녹아 있는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의 가치까지 알아가고 나면 네. 분명 이제 또렷한 느낌으로 기존의 생각과 확실히 달라진 시각적 차이가 더 매력적인 가치로 다가올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고객분 스타일링을 이제 처음에 해드릴 때 그 고객은 뭐 예를 들어서 다이닝 테이블을 하나를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네네. 그분은 그 디자인이 이제 제안해 준 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그 디자인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고객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냥 제안을 해준 이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지만 제가 얘기해 준 그 역사적인 맥락과 히스토리까지 알고 나니까 이 가구가 너무나 더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하고 비포하고 애프터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구를 제안을 할 때 시간이 되면 되도록이면 이제 역사적인 가구 헤리티지를 갖고 있다면 그 역사까지 얘기를 해주고 이 공간에 왜 이런 가구가 어울리고 또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내가 굉장히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가구를 내가 쓰는구나라는 어떤 자부심과 함께 좀 더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세계적인 명품 가구 회사들과 우리나라 가구 회사들의 그 격차 많이 큰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가구의 이제 격차라기 가구의 격차도 물론 있죠. 네. 왜냐하면 가구의 시작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양에서 나온 그쵸, 거잖아요. 예. 네, 물론 여러 다른 이제 그 앉는 방식이 있지만은 그 발달사를 보면은 원래 의자라는 거는 그 뭐죠? 가진 권력자들의 그쵸, 인해서 먼저 생기게 되었던 건데요. 요즘 사실은 어느 공간이든 가구가 자신의 취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시대에 사는 듯 하잖아요. 네. 특히 공간의 가구가 진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자신의 선호도를 알아가며 안목의 고급 버전을 위한 친근한 해외 디자이너 가구에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글로벌한 가구가 이제 놓여 있는 걸 보면 네네. 진짜 멋진 공간을 보면 부러움도 있지만 부담감부터 앞서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 부담감은 어떻게 보면 금액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성의 명품백은 너무도 친근해서 늘 소유하고 싶은 욕망의 대상인데 비해서요. 명품 디자이너 가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죠. 네. 그간 북유럽 가구에는 이제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다행히 요즘 시대적 흐름의 정점에 있는 미드센츄리 모던 가구 스타일이요. 네네. 꾸준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그리 비싸지 않은 오리지널 가구 한 점 내 집에 들이려는 관심과 호응이 내심 반갑더라고요. 사실 명품 가구도 브랜드마다 또 아이템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일반 국내 제품보다 뭐 당연히 확실히 수입을 하니까 관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세금과 관리 비용까지 합쳐지면 뭐 자국에서도 비싼데 그렇죠. 당연히 금액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네. 뭐 식탁 의자만 해도 국내 의자 하나만 해도 국내의 브랜드 식탁을 살 수 있을 가격이 있을 정도고 뭐 수입차 벤츠 한 대 가격의 소파도 있습니다. 와.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는 기준이 공간에 얼마큼 존재감을 부여할지 공간에서의 기능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되어서 먼저 예산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유럽의 이제 덴마크 사람들
가족들은요, 첫 네. 월급을 타면요, 자국에 디자이너 의자부터 구매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왜 첫 월급 타면은 어머님 속옷 사주고 뭐 이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덴마크는 의자예요? 예, 월급을 타면서부터 자국 디자이너의 의자를 산다고 해요. 사실 덴마크 디자이너 가구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덥석 쉽게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들의 자부심이 명품 디자이너 가구를 자기 공간에 들일 땐 그들도 또 계획이 다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은 뭐 소품이나 또 가벼운 조명으로 시작해서 가구에 이르기까지 우리처럼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명품 가구가 이제 제 책에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자면 건축은 모르더라도 한 번쯤 들어볼 직한 그 멋진 이름의 르 코르비지에라고 있습니다. 가구 디자인으로 또 이분이 유명해요. 특히 그의 가구, 그의 이제 가구 중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고인이 되셨던 이제 스티브 잡스가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였는데요. 그 스팟라이트 떨어지는 그 스테이지에서 참석자를 기다리면서 잡스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무심한 듯 시크하면서 또 뭔가 모던한 디자인 의자에 이제 잡스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의자에 관심이 쏠린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서 알게 된 것이 LC2라는 거에 이제 큰, 조금 더 큰 버전인 LC3였어요. 그 소파, 그 1인 체어의 이름은 Grand Comfort, 위대한, 위대한 편안함이다. 라는 이제 부제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암체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명성을 다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디자이너, 디자인 가구 마니아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덕후 우리 중이죠. 그래서 저는 가구의 특징을 제 책에서 북유럽 가구와 남유럽, 남유럽은 이제 이탈리아와 이제 스페인이고 또 서유럽, 프랑스, 그리고 북미, 남미의 그 브라질 디자이너의 가구로 나눠서 세계적으로 이제 내노라는 디자이너를 소개를 하면서 특징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이제 한정된 지면 때문에 또 사실은 전지적 사심의 취향 디자이너들을 선별을 해서 소개를 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뭐 제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 뭐 의자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 세계적인 명품 그 가구 회사들의 그 뭐 히스토리 이런 게 뭐 유럽의 왕의 의자를 만드는 기업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태리의 뭐 폴트로나 프라우는 왕실에다 가구를 공급해주는 그 수백 년 전부터 그 그렇죠. 뭐 프랑스 가구는 프랑스 왕실만을 위하여서 그 공방이 이렇게 따로 왕실의 그 뭐죠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도 있고요. 시대적 역사에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그래서 브랜드를 알아가야 하는 게 그 가구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 가구를 만드는 그 브랜드 회사에서 그 역사를 이렇게 이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요. 지금 현대에서는 그렇게 이끌고 있는 거죠. 뭐 혹시 뭐 재미있는 뭐 브랜드 스토리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카시나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르 코르비지의 이 가구만을 이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1964년부터 르 코르비지의 카시나 가구를 공식적으로 이 L 시리즈의 이제 르 코르비지의 가구는 카시나에서만 만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 해도 어떻게 보면 세계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그만큼 그 디자이너들이 그 가구를 찾는다는 거는 그 가구 브랜드만이 자기들의 작품을, 제품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기술력 같은 걸 독보적인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고 또 그들의 그 디자이너의 헤리티지를 같이 가면서 그것이 하나의 브랜드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가구들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이제 그 좀 의아했던 게 명품 가구 디자이너라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책에서 이제 뭐 80에서 90%가 직업이 따로 있다고 이거는 소득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인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 이게요. 이제 네. 그 제가 우여곡절 끝에 네네. 사실은 인테리어 디자인에 입문하면서 가구를 네. 만났고 또 가구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 그 인테리어 공간 구성의 중심이 가구라는 것을 이제 현장을 통해서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리 뭐 인테리어를 훌륭하게 마감했다 해도 어떤 가구를 두느냐, 또 어디에 두느냐, 네.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공간은 정말 완전히 다른 표정을 이제 보여주었거든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가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 가구 자체가 주는 디자인적인 감성이요. 제 시각의 창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열어젖히면서 무엇보다 즐거움을 주는 네. 이유에서입니다. 특히나 인테리어 디자인에서의 네. 공간의 중심은 가구라는 것을 현장을 진행할수록 되게 강하게 느꼈죠. 그래서 매번 가구가 공간에 보여주는 자기 언어로서 네. 매력과 장악력은 어디서 오는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호기심이 발동을 했고요. 네. 특히나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공간의 중심은 가구라는 사실을 현장을 진행할수록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매번 가구가 공간에 보여주는 자기 언어로서의 매력과 장악력은 네. 어디서 오는지 굉장히 강력한 호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이제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의 이제 조각지식이 아닌 네네. 숲 전체를 아우르는 시대적 조류의 역사적인 배경도 네네.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숲을 뻗어나가는 거대한 산업과 문화적인 뿌리가 있을 테니 저는 이제 온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알고자 네네. 욕심을 냈었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박람회 장을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니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가구 디자이너들의 직업이 건축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에 있는 그 디자이너들을 네. 개별 가구를 이제 알아가면서 네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알게 되었고요. 더 전반적인 공부를 하면서 아, 8, 90%가 건축에서 출발해서 산업 디자인을 경험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역시 디자이너의 감각은요. 어느 곳에나 건축이든 제품이든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제가 이제 스펙트럼을 넓혀가면서 이제 가구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21세기를 빛낸 세계적인 디자이너 21세기를 빛낸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강의를 이제 네네. 하게 됐는데 네. 국내에 이제 오리지널 가구 매장에 있는 핫한 디자이너들을 나라별로 이제 그 소개했고 그 매장의 이제 학습 현장은요. 필드 트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필드 트립을 통해서 그 문턱이 높았던 수입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또 앉아보고 이론적으로 이제 네네. 배웠던 디자이너 가구들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도 건축가도 가구 디자인을 하는가 보다 했어요. 근데 수년간 제가 이제 발품을 팔아가면서 가구 시장을 알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의문 하나를 품게 되었죠. 그들이 현재 세계 가구 디자인 시장을 장악하게 된 힘은 무엇이었을까? 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러다 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공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감각적인 눈, 공간을 살리는 배치 전략, 그리고 가구를 이해하는 소재에 대한 판단력 등 아, 이것이 그들이 가구 시장에서 점유율을 결정짓는 요소인 거죠. 탁월한 뭐 디자인 감각은 물론이고 명품 브랜드를 일궈낸 가구 회사들의 이제 막강한 디자이너와의 오랜 협업이 그렇죠. 그것이 이제 더욱 탄탄한 어떤 국제적인 입지를 굳히는 파워가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수의 디자이너들의 헤리티지는 지금도 그래서 유유히 우리 곁을 지내며 시대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구도 하나의 그 우뚝선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위해 축적된 디자인의 기본기는 다방면으로 축적된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 디자인의 생명을 입히는 과정에 소재에 대한 고민이 크겠죠. 가죽으로 할까? 아니면 패브릭으로 할까? 패브릭이 더 디자인을 살릴지, 몸체는 나무로 할지, 또 금속으로 할지 고민을 합니다. 그 인체의 공학적인 라인을 생각하면서 초기 원형의 디자인을 깎고 다듬는데 물론 이제 컴퓨터와 스텝들이 같이 하겠지만 오로지 디자인 영감과 결정은 디자이너 몫인 거잖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씨름하면서 그렇게 디자이너 가구는 자기 디자인의 정수를 뽑아 이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선보인 가구는요. 모든 디자이너가 기꺼이 시간을 투척하여 쌓아올리는 과정의 결과물인 거죠. 이렇게 탄생한 가구는 고전의 원형이 보이고
또 노고가 보이고 또 삶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무심히 다룰 것 없는 쫀쫀한 네.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까닭에 의미를 갖고 나온 제품에 대해서 이제 미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디자이너의 시선을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점차 내공이 쌓이면요, 가구 자체를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삶을 바라보는 어떤 긍정적인 시선이 필요하고 또 꼭 시간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또 고됨의 결과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 순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결정해야 되는 과정 속의 일들이 또 쌓여 있기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삶이니까. 네네. 이게 그 명품 가구라는 게 만들어지려면은 정말 뭐 철학이 있는 뛰어난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그 만들 수 있는 재료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제 제품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제품들이 탄생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 유럽의 대표적인 가구 회사인 이케아 같은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가구고 대량 생산을 하는 가구라고 봐야죠. 근데 물론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명품 가구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전 대량 생산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케아처럼 완전히 그 저게 어떻게 보면 저게 컨셉과 그들이 지향하는 그 회사의 이제 모토가 다른 건데 이케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실질적인 우리들이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구들인 거고 또 이태리나 뭐 프랑스에서 내놓으라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또 지금 만들었던 가구는 그 회사의 그 자기 그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를 표방을 하면서 또 브랜드와 같이 협업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 속에 뭐 역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케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에르메스까지 그거를 다 이렇게 다 섭렵하고 보고 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는 못해도 누릴 수는 있어요. 봄으로서 그쵸. 물론 뭐 필요에 의해서 뭐 이케아가 제일 조금 더 쉽게 선택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전체적인 그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세계적인 명품 가구를 거의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저도 가지려면은 굉장히 그 위화감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 마음 저는 이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공간에 어떤 가구 하나를 이제 찜해 두고 내가 이제 어떠어떠 할 때 고기 가구는 반드시 가지리라 하는 그런 이제 뭐 위시리스트는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금방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적인 직업적인 영향은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요즘 뭐 보니까 MZ 세대들 같은 경우도 그 북유럽 가구에 대한 관심 때문에 또 선정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구 하나 그냥 사는 거를 다른 거 뭐 명품백 사거나 막 이런 거에만 매이지 않고 요즘은 뭐 가구도 기꺼이 자기가 플렉스 하듯이 오리지널 가구를 사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주체적으로 또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이렇게 좋아 보여요. 뭐 이제는 뭐 꼭 명품백을 들어야 뭐 멋져 보이고 플렉스하고 이런 개념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MZ세대들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공간을 꾸밀 때 자기의 그 취향과 자기를 대변하는 거에 판단을 주관적으로 하는 거지 뭐 남들의 시선이나 이목이나 그런 거에 이끌려서 그 결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맥락에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취향의 가구를 찾는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가구가 나를 대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디자이너 가구의 매력과 자기 취향에 눈 뜨면 뭐 신중히 고른 마음에 드는 가구가 이제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끌리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명한 선언, 그것의 취향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고른 가구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싱글 오브제 같은 존재감으로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애착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또 대를 이어
물려줄 정도로 확실한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가구는 단순히 가구 이상의 그 무엇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삶에 정해놓은 기존 규칙이나 또 관습적인 배치에 너무 매이지 말고요. 네. 공간을 자유로이 지휘하듯이 재배치를 통해 기존의 다른 분위기를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텍스처 소재의 어떤 레이어드와 공간의 단조롭고 지루한 것을 이제 좀 탈피하도록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단순한 이제 각 라인의 가구 또 그에 맞는 적절한 조명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패브릭의 조화는 공간의 이제 매력도와 완성도를 높여주며 또 변화를 드러내고 공간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좀 부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자신이 의도하고 싶은 대로 꾸민 공간에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재배치 이제 프리미엄을 좀 더하면 심미적인 공간으로서의 만족도와 또 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현장을 누비면서 진행했던 가구는 네. 또 한 번에 이제 스캐닝으로 어디 제품을 또 어디에 두었는지 다 눈으로 기억되거든요. 그렇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만나는 그 가구는요. 마치 매번 다른 옷을 입은 모델처럼 늘 신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은 달라지고 또 가구가 바꾼 일상이 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풍요롭게 하고 격을 높이는 또 부스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작가님 얘기를 쭉 들으니까 사실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냥 사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그냥 뭐 이케아 아니면 한샘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명품 가구 브랜드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 가구가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많은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뭐 꼭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가구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좋을지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스타일리스트 디자이너인 제가 이제 가구 선택 시 후회 없는 조언을 이제 세 가지만 하자면 첫째는요. 일단 끌리는 제품에 대해서 관점을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취향 얘기도 했지만 끌리는 가구의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먼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또 한눈에 혹 해갖고 너무 유행한 것에만 좀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았는지 또 오래 같이 봐도 질리지 않을지 또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구가 놓일 그 공간에 부합이 되는지 부합되는 또 사이즈인지 보고요. 한번 머릿속으로 이제 공간을 그려보는 겁니다. 소파나 의자라면 본인의 이제 인체에 편안한지 꼭 착석감을 느껴봐야 하고요. 예산은 적당한지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기능성과 소재가 이제 실용성에 이제 부합되는지도 꼼꼼하게 쓰임새 있는 선택을 선택해서 이제 고려를 해보고 또 가족 모두가 공유하게 되면 편안한 아이템일지 반려자 고르듯이 전방위적으로 기준을 들어서 들이대면서 이제 고른 가구라면은 저는 이제 합격점을 주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를 품은 이제 디자이너 가구를 선택하는 게 저는 좋다고 좀 추천을 합니다. 가구 구매에도요 연습이 필요해요. 디자이너 가구는 어떻게 보면 장거리 연애를 하듯이 시간을 갖고 자주 보면서요 자신의 관점과 안목을 높이면서 또 그 과정의 역사까지 품은 것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고전이라는 무기가 주는 고요한 진가를 좀 발견하게 되면 더 좋겠죠. 또 그만큼 이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진가는 한 시대에 통용된 디자인일 뿐만 아니라 소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견딘 가치가 이제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 속에서 검증된 제품은 견고한 평가 속에서 또 지속적이고 또 유유히 또 흐르는 강물처럼 또 그렇게 우리 곁에 안정되게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듯이 뭐 디자이너 가구는 이렇다 할 유행이 없어요. 다만 조류에 따라 아이템이 주목받아 재조명이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면 비교적 착한 오리지널 의자 하나부터 이제 집안에 드리기를 시도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저도 그렇게 시도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동고동락할 이제 가구별 쓰임과 기한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 덴마크 모던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르네 야콥슨의 말처럼요. 가구는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디자인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간에 친구처럼 필요를 느끼면서 같이 살아갈 동반자적인 시선으로 투자할 만한 가구를 이제 고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이대에 따른 가구 선택의 기준과 그리고 또 이제 기간은 엄연히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뭐 20대, 20대인 분이 뭐 50대의 가구 또 컨셉하고 맞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 나이에 따른 가구 선택의 기준과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적인 것도 또 있고요. 트렌드도 있고 또 그래서 기간은 엄연히 이제 존재한다고 봐야 하고요. 주거 공간에 어떤 자신만의 기준이나 취향적인 선택이 만나서 공간에 이제 활력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감각적인 일이죠. 그래서 오랜 유산처럼 선순환의 대물림이 가능한 가구를 선별하는 또 안목의 쓸모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알랭드 보통이 뭔가 매력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심리적인 건강성이 증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복한 건축이라는 책에서 말을 했는데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이야말로 생명의 긴 헤리티지를 우리 공간으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헤리티지를 우리 공간에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가족 같은 가구를 좀 맞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보시면서 또 가족 같은 가구를 맞아들이면 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 명품 가구를 내가 뭐 작가님 말씀 하나를 구입해보고 했을 때 명품 가구 브랜드에다가 의자를 붙여서 검색을 하고 나오나요?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아, 가구 같은 경우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북유럽 뭐 명품 가구 아니면은 북유럽 뭐 디자이너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거기에 따른 디자이너가 쫙 나오면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가구들이 나오죠. 근데 그 작가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짝퉁도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걸 초보자가 초보자는 구별할 수가 하기가 힘든데 일단 뭐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카페에 가서 앉았는데 자기는 그게 그 야르네 야콥슨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트체어인지 몰랐던 거예요. 세븐체어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의자가 알고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오리지널 디자이너가 야르네 야콥슨이었어?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 요즘은 많이 이제 오픈돼 있으니까 카피 제품이 흔하고 근데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카피 제품이 거의 다 사실은 그 디자이너 카피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 제품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틀을 쳐서 북유럽 뭐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렇게 치면은 거기에 이제 그 디자이너가 쫙 나와요. 거기에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가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세븐체어라든지 그러면 나 이 가구 봤었는데 혹은 앉아봤었는데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 책에도 너 이 가구 본적 있지? 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구를 알게 되고 일단 본인이 이제 관심이 있게 되면 자꾸 이제 뭐 사실은 온라인에 너무 많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면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작가님 책 보고 가장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명품의 이제 그 가구의 의자 사진하고 여러 사진들 있잖아요. 봤는데 많이 익숙한 디자인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짝퉁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일상 속에 있는데 이게 진짜 명품 의자가 있는 거고 이게 다 카피 제품이었구나 이걸 저는 깨달았던 게 가장 큰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놀라웠어요. 참 그 부분이 참 이게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도 대부분이 이제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이제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제 책을 통해서 뭐라도 이제 알게 됐을 때 이게 이거였어 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발견한 거죠. 그렇게 카피가 널려 있구나 진짜 이게 그걸 딱 느꼈거든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 코로나19가 가구나 인테리어에 미친 영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짜 예기치 않던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간 소원했던 가족 구성원의 존재감이 공간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정된 이제 면적에서 그에 따른 동선이 네. 자꾸 이제 겹치면서 꼬이고 네.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간의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자주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큰 이제 생활 공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커졌고 네. 당연히 더 넓은 공간의 확장감과 그리고 기대감을 부추겼죠. 그 답답함의 해소를 위한 발코니가 있는 공간이 이제 새로운 부러운 공간으로 이제 부상을 했어요. 그렇죠. 응? 그동안에는 이제 거실을 좀 더 넓게 쓰기 위해서 네네. 베란다를 밀었잖아요. 그쵸, 그쵸, 예. 베란다 확장을 했는데 그쵸. 그 밀었던 확장 공사가 이제는 아쉬움을 불러일으키며 예, 그렇죠. 기존 아파트 디자인의 네. 구조를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는 자연스레 이제 공간 설계에도 변경을 요구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젠 건설사가 기존의 거실처럼 정말 넓게 보이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툭 터진 베란다의 확장성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도면의 재배치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듯 시대에 따라 공간 영역의 더하기 빼기의 이제 적절한 분배가 얼마나 큰 미덕인지를 건설사에서 이제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자신의 주변 환경과 자기 공간을 돌아보면서 돌아보게 되는 이제 강력한 계기가 된 코로나 시대에 네네. 영화 그 신비한 동물 사전이라고 네. 보신 적 있어요? 네. 펼치면 이제 마법을 부리는 그쵸. 아 그럼 그렇다면 그런 공간은 없을까? 지금까지 집은요 그냥 사는 공간이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살던 기존 공간에 이제 빨간 약 처방이 내려진 거예요. 네. 주거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건데. 그 팬데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집이란요, 이젠 행복과 의미를 주는 공간으로서의 변화를 꿈꿉니다. 지루한 공간을 다시 바라보며 자기 취향이 드러나는 공간으로서의 내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참에 진짜 인테리어를 바꿔 가족 간의 공유 공간을 진짜 신선하게 재탄생해보자는 아주 얌신 계획을 잡죠. 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에 인테리어 굉장히 많이 이제 예. 맞아요. 예. 많이 했잖아요. 많이 이제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 간의 동선이 겹쳐지면서 밀도가 높아지는 이런 공간에 이런 시도는 응원이 따르겠죠. 그래서 이 기간에 인테리어 니즈가 증폭되었다는 보고서가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코로나의 우리의 삶은 분명한 삶을 변화를 겪었어요. 그 분명한 변화는 예전의 삶의 방식의 전반적인 일상을 흔들며 어떻게 보면 주거 공간에 대한 자신만의 카렌시아적인 곳과 더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네. 벌크업 사이즌 공간을 이제 선호하게 됐고 두 공간 사이가 이제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은 룸앤룸과 룸인 룸의 용도별 여러 용도별로 나누어지고 기존 쓰임의 이제 용도가 허물어지면서 가구와 같이 뭐 하이브리드형이라든지 트랜스포머 네. 형이라든지 네. 어떤 자유로운 개성을 펼칠 수 있는 뭐 그런 알파룸의 룸과 멀티룸의 기능이 네.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사람은 나만의 이제 카렌시아적인 사적인 공간에 대한 또 갈증과 중요도도 또 그만큼 높아지겠죠. 우리는요 누구나 위로받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부로부터 일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란스러움을 겪게 됐고 네. 그런 이런 몸과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안식처 같은 공간을 당연히 찾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더 힘을 권하는 가구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잠시나마 엄마 품 같이 진짜 안길 수 있는 편안한 네. 의자와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넉넉한 소파가 있다면 우리는 그 진짜 그 조용한 위로가 있는 공간을 격하게 사랑하게 될 거예요. 마치 찰리 브라운 아시죠? 네. 찰리 브라운이 친구 그 라이너가 늘 껴안고 다니는 그 애착담요 있잖아요. 그처럼. 그래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있고 또 음악이 주는 위로가 있듯이요. 분명 공간이 주는 위로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귀찮더라도 작은 위로의 공간을 만들어 보기를 권합니다. 그 작가님의 공간이 궁금해졌어요. 작가님 어떻게 꾸며놓고 사세요? 원래 네. 그 뭐죠? 그 그릇쟁이에게 잘 만들어진 그릇이 없다고요. 쓸만한 그릇 없다고 마음에 그러잖아요. 안 드시는구나. 아니 근데 이제 그 네. 전에는 저도 이제 이사 오기 전까지는 좀 넓은 공간에서는 네. 나름으로는 다들 이제 예쁘게 꾸며놓고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그래도
좀 꾸며놓고 살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작은 공간으로 옮기게 되니까 저도 비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뭐 보여줬던 혹은 내가 좋아서 했던 그런 가구들하고 네. 또 뭐 그 외에 제가 다니면서 얼마나 이쁜 것들이 많아요. 그쵸, 그쵸. 뭐 아마 집만 더 넓었다면 네. 죄다 싸질 것 같았을 네, 거야. 네, 네. 근데 이제는 하나를 사면 이제 하나를 좀 이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 공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백이 있고 그쵸. 또 3분의 2는 어느 정도 그 바닥에 그죠?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 그래서 좀 더 여백을 좀 느끼고 그 여백 속에서 그 공간에 어우러짐 어떤 그런 거를 좀 느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결국에 가장 좋은 인테리어, 가장 좋은 공간이란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공간 스타일링을 하면서 네. 이제 공간의 매력도와 완성도를 무엇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또 좋은 공간이란 어떤 거라고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렵죠. 다만 주거 공간은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금전이 들어간 장소입니다. 그쵸. 그래서 기능이라는 기본적인 호텔에 또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적절하게 이제 덧입혀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곳을 좋은 운과 행복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구성시켜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 같은 이제 스타일리스트로서는 이제 늘 무게감을 느끼죠. 네. 그래서 공간을 잘 꾸미는 이제 정답과 사실은 공식은 없어요. 다만 기존에 가진 가구들을 잘 활용해서 조화롭고 유연하게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또 남들과 다른 개성 넘치는 자기만의 고유한 감각을 이제 발휘할 수 있어요. 또 거기에 이제 나만의 확실한 취향이 반영된 유연한 배치가 공간의 재미와 또 새로운 시각적 리듬감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최대한의 장점을 살려서 공간이라는 틀에 짜여진 어떤 배치에 좀 답답함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만의 어떤 묘미를 좀 살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공간의 처방은 친근감과 안락감을 주는 매력적인 공간으로의 변신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궁극적인 행복감을 또 이끌고 네. 이처럼 공간이 달라지면 사람도 긍정적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공간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이제 고객들 중에 네. 그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남편분의 귀가 시간이 되게 빨라졌다고 해요. 예. 기존에 살던 공간이 아니고 새로워진 그쵸, 공간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남편의 귀가 시간이 빨라지고 아이들도 덩달아 자기 방문에 자기 문에 이제 문패를 달듯 자기 방문에 문패를 달듯 또 굉장히 이제 자기 그 공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며 달라지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아, 공간이 변하면 또 사람도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처럼 공간이 우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작가님의 그 공간 스타일리스트 입장에서는 가전도 가구에 포함되는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쵸? 그렇죠. 앞으로의 가전은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놓고 가전이라는 것보다는, 네. 가구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 형성, 가구라는 것 속에 자세히 보면, 기능이 들어있는 가전제품이라는 그런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많이 디자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변모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보면 뭐 TV도 밑에 들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보면 참.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일상에서 취향을 조금 발견하고자 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숫자라는 세월이 갇히지 않는 세련된 이제 기대층이 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도 네. 또 가구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좀 자기 공간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것을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즐거움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간 스타일링과 디자이너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애정어린 관심의 고객층이 좀 늘어났으면 하고 기대를 해보고요. 네. 뭐 알고 있듯이 제가 이제 물론 명품 가구 디자인을 스타일링을 하지만 꼭 명품 디자이너 가구로서 채운 공간이 다 멋진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행복이 부록처럼 따라오지도 않잖아요. 앞서 얘기한 공간의 처방은요 결국 친근감과 안락감을 주는 매력적인 공간으로서의 변신입니다. 이처럼 흐름은 알되 무작정 따라가지만은 말고요. 네. 자신이 끌리는 근거를 찾아가 보기를 바라보고요. 또 그런 것들이 쌓여 취향이 되고 또 거기에 지식과 경험치가 보태져서요. 여러분 모두가 공간 전문가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눠줄 수 있는 또 행복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긴 얘기 아무튼 들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좀 제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네. 바람을 가져봅니다.